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큐라이브는 아무튼 좋은 겁니다. 아마 오늘 제그 빡대가리가 만천하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해야지 이게 또 맞출 수 있는데. 차점 최대한 멀리 하려고 했는데 좀 칠리소스 비슷한
약간 비슷한 매운 끼를 먹어서. 스튜디오 소리가 크네. 이거 볼륨 조절 어떻게 해요? 너무 시끄러운데. 아, 그 음악 좀 꺼지. 미디어 뮤직 그거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어, 음악 뭐 나이트가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 그냥 저거 했어요. 꼰대세요? 거기서 줄였어요. 예, 꼰대. 어디서 줄여요? 꼰대는 아니죠. 오른쪽 밑에 그 볼륨. 꼰대입니다. 꼰대엔 약도 없죠. 그냥 우리 그 컴퓨터 볼륨이야? 네, 윈도우 작업창 가가지고 컴퓨터로 그렸어요. 근데 우리가 줄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볼륨 믹서죠. 볼륨 믹서. 네, 볼륨 믹서. 볼륨 믹서. 아니 이거를 미디어 뮤즈에서 미리 리허설로 듣기 좋게 볼륨 조정을 안 해놓은 건가요? 그만하세요. 꼰대 같습니다. 네, 멈춰주세요. 멈춰. 배려를 해주셔야 돼.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 시끄러움에 가면 적당히 시끄러워야지. 야, 멈추질 않아요. 1분 딜레이를 다 걸었죠? 네, 걸었습니다. 형님 자신 있으세요? 아니, 저는 지난번에 해봤는데 예. 이거 좀 그 절대 다 맞출 수 없어요. 아니까 조금이라도 맞추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한 절반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이게 진짜 저는 그걸 다 알 수가 없고 난 예습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게 1분 딜레이이기 때문에 예 네. 약간 그 좀 그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쪼이는 맛이 되게 있어요. 채팅창이 늦게 올라오거든요. 예 이거 때문에 약간 정신이 약간 혼란해져요. 아 아 그 1분 있다 채팅창 보고 답해도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전에 맞추겠죠. 1분 동안에 다음 문제를 맞출 때 그 전 문제 틀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 자괴감 오지네. 네, 그러니까 채팅창 안 봐야겠네. 혼란이 옵니다. 그러네. 1분 뒤에나 이제 채팅을 맞을 수 있다 이거죠. 아 근데 그 줌이 좀 미개한 거 같아요. 이거 개개인별로 이거 소리 조절이 왜 없지? 아 미개해. 이게 디스코드 쓰는 이유가 있어. 넌 영원히 2인자야 이거 안 만들면. 그렇지. 그래서 디스코드를 각성해. 각성하라고. 봐봐 이거를 못 고쳐. 되게 미개하다니까. 먼저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쇼!
자, 김우기훈의 능지차 참 퀴즈 쇼 큐라이브 시즌2입니다. 오늘 하루만에 펼쳐지게 되겠고요. 점수 누적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선 4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라운드당 5문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선 종료 후에는 상위 5명의 선수들이 결승 라운드에 진출을 하겠고요.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동점자도 같이 올라가요. 사실상 5명이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6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금 같은 경우에 총상금 200만원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스폰서 퀴즈가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오르나미지에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스폰서 퀴즈가 따로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승 진출자 전원에게는 20만원의 축하금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우승자가 가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나 이제 이 큐라이브가 어떻게 만들어졌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과 주관식 그리고 이제 초성 퀴즈 등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선수령은 출제되지 않고요. 출제 장르 같은 경우에 보신 것처럼 영화, 역사, 시사, 상식, 영어 등 아주 일반적인 분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트위치잖아요. 네, 게임, 애니 그리고 트위치 등의 서브컬처 분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과 예산 없고 섭외 등을 제가 진행을 했고요. 섭외는 또 당연히 저만 또 하기 또 어려워서 또 다른 분들이 또 도와주셨습니다. 미디어뮤즈에서는 이제 기획 섭외 또 방송 제작까지도 같이 해주셨고요. 트위치 코리아에서 제작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로나미씨에서 감사하게도 총상금 300만원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큐라이브 진투가 죽지 않고 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오로나미씨 관계자분들 동화업체분들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재미있게 오늘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참가 스트리머 만나봐야겠죠. 20명의 스트리머가 같이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버거, 비르, 김나성, 루코, 던, 말랑이, 리엘, 룩삼, 박잔디, 연나비 이렇게 또 10명의 스트리머뿐만 아니라 역시나 다음 장도 준비가 되어 있죠. 매직박, 기열킹, 침착맨, 케인, 크랭크, 제이징, 윤조이, 크란시, 임썸, 진주모 이렇게 다양한 스트리머분들께서 출전을 했고요. 역시나 이 큐라이브가 재밌는 거는 한 가지 분야에 있는 스트리머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스트리머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희들이 봤을 때 게임 문제 이거 너무 쉬운 게임 문제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은 틀리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초점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독 한 분의 프로필 사진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기분 타실 거예요 여러분. 기분 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간단하게 아까 룰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결승전에서 만약에 준비되어 있는 문제를 다 풀었는데 뭐 두 명이 남았다, 세 명이 남았다 라고 하면은 그분들끼리 또 우승 상금을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마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기억했을 땐 결승 문제 한 7문제 있었었는데 두 문제 만에 결정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자, 이제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또 준비하고 있는 20명의 스트리머 분들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매직박 형님이 또 우리 자녀분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다 같이 아마 목소리 들 건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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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같이 또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일단은 오늘 저번에도 약간 막 뭔가 퀴즈쇼를 위한 골든백 의상을 준비해 분들도 있었던 걸로 같은데 조금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를 이제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쪽에서 물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20명의 스트리머분들 저번에는 진짜 간신히 딱 커트라인에 걸쳐서 모든 분들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오늘도 역시나 그 인터뷰를 전부 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다 20명의 스트리머분들 다 한마디씩은 들을 거예요. 자, 인터뷰 혹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침착맨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침착맨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일단은 네. 당연히 공통이에요. 근데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거니까 어떤 방송하고 있는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송 하고 있고요. 그냥 뭐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뭐 아, 이상형 월드컵. 예. 전문이에요. 예, 예. 그 제가 기억했을 때 시즌 1 때 제가 한번 형님 혹시 나와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너 일정이 안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어떻게 시즌 2에는 일정이 되셔서 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 그러면 시즌 3회 때도 나오시는 거예요? 띵크 좀 하고요.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미디어 뮤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예. 그 한 번도 참여해 보신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었어요. 고블린 컵. 맞아요. 아니 미디어 뮤즈가 섭외를 안 넣어요. 저한테. 아, 그래요? 예, 왜 안 넣는 겁니까? 미디어 뮤즈. 미디어 뮤즈 실장님이 막 그렇게 저한테 이 이야기 했거든요. 아, 이 침착맨이 나온다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잡아서 몇 번 예. 출연을 더 시키자 약간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한테. 아 그래요? 아니 섭외를 넣어야지 섭외를 뭐 받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아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뭐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단가를 그러면 좀 맞춰와요. 지금 오늘도 그냥 공짜로 나왔잖아. 그건 맞긴 맞아 맞긴 맞아. 자 그럼 침착맨님 오늘 같이 이제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베드런 형님들이 있으면 특히나 이제 기열킹님 그리고 이제 매직빵님도 계시는데 예. 세 분 중에서 본인의 지식순위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뭐 베드라지 안에서 뭐 세 분 뭐 해보자면은 매직빵님이 월등히 좀 지식 수준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좀 배운 분이고 지능이 굉장히 높으세요. 예, 지금 막 40 한 중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암기력이나 연산력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고 하지만 기열킹님은 좀 약간 이 상식 수준에서는 좀 능지가 뭐 그렇게 월등하다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아하. 예. 나쁘진 않지만 월등하진 않다. 나쁠 수도 있다. 아 나쁘. 아 예. 근데 사실 본인 이야기 물어보지 몇 등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예. 다른 분들의 능지를 이제. 예. 예. 뭐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니까 대회는. 아 대회는. 예 예. 준비한 게 있을까요? 뭐 미리 뭐 퀴즈를 좀 풀어봤다라든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 전혀? 전혀! 이거 그대로. 솔직히 말하면은 전 대회도 복습을 안 했어요. 아 그럼 전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른 분도 안 보셨나요? 전혀 몰라요. 야. 하지만 꼴등은 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번 시즌 1때 그 제지박이라고 예. 꼴등 3인방 있었거든요. 제이징, 지다라, 이제 박자니라고 아 조심하세요. 아, 그 라인 안에는 안 들어가게끔 좀 분발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아, 마지막으로 이제 각오 한 마디 듣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나왔지만 그래도 또 이게 또 꼴찌하면 또 기분 유쾌하지 않거든요. 최소한 중간 이상은 해가지고 유쾌한 기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침착맨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처음 인터뷰였고요. 다음 분은 어떤 분이 준비가 되어 있죠? 개보건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개보건님 인터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보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보건입니다. 네, 어떤 방송하고 있는지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침에 방송에서 공무원처럼 5시면 퇴근하는 아침 방송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 방송 방금 스트리머 네. 개보건님이고요. 자, 개보건님. 제가 그 퀴즈쇼 시작하기 전에 몇몇 분의 네. 방송을 제가 둘러보는 와중에 개보건님이 그런 놀랍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퀴즈쇼 이거 무서운 덕축 쓰면서 시리한테 질문하면은 아 이거 다 대답해주고 컨닝 되겠는다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그 큐라이브 전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네. 한번 초를 세봤는데요. 시리한테 질문하고서 대답 오는데 3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 끄고서 시리아한테 복화술로 갔다가 물어보고서 바로 받으면은 3초 만에 답을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계산해 봤는데 그냥 제가 할 거는 아니고요. 한번 그냥 예, 그런 게 있다고 한번 네. 생각해 봤습니다. 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자, 오늘 개봉원님 그 개인 방송 시청하시는 이제 팬분들은 개봉원님이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를 한 번씩 체크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봉원님 오늘 혹시 출전하는 분들 중에 약간 친분이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다 친하죠. 예, 다 예. 왜냐면은 다 내적 그 친밀감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영도로 워낙 많이들 다 뵀던 분들이라서 전부 모든 분들하고 다 친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근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오늘 딱 한 명만 집어서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단 내가 낫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진주모님? 진주모님? 진주모님은 여기서 친한데? 아니 아까 전에 그 저한테 아니 저한테는 아니죠. 좌우 반전이 됐냐고 물어보는데 좌우 반전을 확인할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좌우 반전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왜 형님 내 말을 안 하고서? 네네네. 예, 좌우 반전 되냐고 이제 물어봤던 게. 네. 그 개복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미디어 뮤즈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처음인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런가요? 몇 번 해보셨나요? 제 기억에는 몇 번 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예, 지금 약간 PD님의 콜로 들으려 오는 걸 봐서는 특파 말고는 참여한 게 없다라고. 아, 제가 파티 좋아합니다. 네.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출전하시게 됐는데 첫 출전이에요. 연습 많이 하셨나요? 퀴즈 연습? 낮에 조금 풀어봤습니다. 근데 국기 종류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오늘 국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아 그런가요? 중점적으로 공부했는데요. 네. 아 그럼 마지막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난 이쪽 분야가 그래도 자신 있다. 그래도 뭐 상식 쪽은 제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아 제가 지금 약간 메모해놨습니다. 개보원님 상식 문제 나올 때. 아 밈으로 할까요? 제 목소리가 잡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밈으로 바꾼다? 네네네. 아, 밈 쪽엔 강력하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각오 한마디 말씀해주시고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그냥 정말 200만원 타려고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결승 올라가서 1등 해가지고 200만원 싹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보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작아. 자, 과연 개보원님이 시리에게 찬스를 쓰는 경우가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식 문제와 밈에 강력하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인터뷰로 리엘님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리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엘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방송하고 계시나요, 리엘님? 아 컨셉 안경 밀고 있는 리엘입니다. 안경 컨셉인가요? 제가 잘 들은 거 맞나요? 컨셉 안경이요. 아 컨셉 안경. 네. 예. 아 리엘님, 그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오늘 출전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어리다고 좀 들었던 것 같아요. 02년생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20살입니다. 아 잘 들려요? 야 최근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셨는데. 그렇다면 약간 좀 지식의 그런 것들이 좀 높지 않을까요? 아, 1년 전까지 현역했으니까 결승까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즌1 때 방송 보신 적 있나요? 아, 네, 복습했습니다. 아, 복습했다? 그때 약간 문제를 풀어보셨을 땐 문제 난이도라든지 본인의 좀 위치는 어느 정도까지였을지? 한 3등 정도. 오! 3등까지 나오셨어요? 네네. 이게 붙여야 돼, 붙여야 돼. 어머니는? 핸들? 아셨네. 공부하셨네. 아, 그럼요.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저 리엘님, 그 방송에서 이제 안경이 컨셉이다. 컨셉 안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소에 방송하시면서 네. 그런 그 시청자분들과 약간 사이가 좋으신 편이에요? 아니면 추덕추덕하시는 편이에요? 조금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시청자분들이랑 사이 좋은 스트리머분들이 많이 없기는 해요. 네. 오늘 그 방송 참여하시게 됐는데 혹시 방송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1년 조금 넘으셨고. 예, 네, 뭔가 1년 동안 방송하시면서 이런 공방 같은 데 나오신 적은 또 있으신가요? 처음이라서 지금 완전 떨려요. 첫 공방. 아, 이건 응원해야겠네요. 첫 공방이시군요. 아, 지금 뭐 홍보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마음껏 홍보하세요. 아, 많이 봐 주세요. 파트너 스트리머가 목표입니다. 아, 파트너 스트리머가 목표다. 몇 시 방송하세요? 매주 9시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주 9시가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몇 오후 저녁 때? 저녁 9시 일주일 중 5번 랜덤 방송 많이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리엔님 오늘 그 퀴즈 이제 푸실 텐데 뭐 당연히 좀 공통 질문이긴 하지만 친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 출전한 스트리머들 분들 중에서? 아니요, 제가 스트리머 친구분들이 없어가지고. 아, 오늘 친구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아 이게 뭔가 그 느껴져요. 약간 그 스무 살의 그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게 약간 그 세대 차이가 이제 약간 저도 리엘님이랑 좀 나이 차이가 이제 나다 보니까 좀 약간 예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자 아무튼 리엘님. 네. 저도 방송 많이 놀러 가도록 하겠고 이제 마지막 각오 한 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해서 결승까지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 그. 저도 그 이제 29이 되다 보니까 그 아니 물론 이런 얘기 하면 또 분명히 개인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그 서른 살 넘어가는 형들이 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서른 살도 안 넘어가 지금 29 먹었다고 저런 거 봐 이러는데 예 왠지 좀 들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퀴즈를 풀러 들어오셔야 되는데 한 분이 지금 접속을 안 하셨거든요. 혹시 접속 안 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약간 누구요? 아, 침착맨님이 아직도 접속을 안 해주셨다고 합니다. 인터뷰 가장 먼저 하신 분이긴 하지만 아마도 침착맨님 그 전 굽는데 또 달인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그 본방에 보고 계신 분들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이제 보고 계신 분들 공격하라. 침착맨님 방송으로 가서 왜 안 들어오냐고 빨리 공격하라. 근데 아마 1분 딜레이일 거라 1분 뒤에 채팅을 보실 겁니다. 예, 곧 있으면은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몇몇 개들이 있어요. 매직빵님께서 굉장히 또 고학력자이시고 뭔가 그런 상식에 대해서 뛰어나다는 그 인식이 많아서 과연 그 매직빵님이 결승전 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지박 라인들. 네. 데이징, 박잔디, 지라라. 근데 지라라님이 이번에 또 참석이 또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이제 데이징님과 이제 박잔디님 오늘 출전을 하셨거든요. 성적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준비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고요. 보시는 것처럼 역도에서는 동일한 기록이 나왔을 경우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거는 사실 첫 번째 문제잖아요 여러분. 맞추라고 드리는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같은 거예요. 이건 쉽지. 자, 정답 공개가 되었는데 쉽지. 이거는 그 첫 번째 문제는 그 아시죠, 여러분들? 퀴즈쇼 국룰. 첫 번째 문제는 쉽게 가면서 어떻게 클릭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고. 아, 이건 말이 안 돼. 제발 맞추세요라고 드리는 문제인데 X가 5명이나 있습니다. 자, 역도에서 동일한 기록이 나왔을 땐 아니, 이걸 몰라? 올라가는 사람이 승리를 하죠. 체중은 또 힘에 또 비례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알아봐야죠. 예, X 어떤 분들이 선택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분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틀리신 분들 여기는 진짜 플랭크 제이 정답이 루카 진짜 김나성 이렇게 다섯 분이 틀리게 되셨습니다. 그 제지박에서 이제 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찍님이 또 안타깝게 들리셨고요. 룩삼님과 크랭크님 그리고 김나성님과 연남이님 저랑 약간 좀 친한 형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자, 인터뷰를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제이찍님 인터뷰를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 그 제이찍님의 그런 이야기도 또 듣고 싶습니다. 자, 제이찍님 인터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약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진짜 김나성님은 네, 김나성님이에요. 자 준비가 되었는데요. 자 제이찍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성어 풀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음성어에 있다고 합니다. 음성어 풀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계신데 네, 음성어를 풀어주셔야 돼요. 체크하셨나 보네요. 음성어를 제이찍님이 음성어를 소리가 안 들리나요? 풀었습니다. 아, 성공했어요. 자 제이찍님 말 들려요 이제. 네. 아 네. 네네. 아 저희 쪽에서는 이제 안 들려가지고 예, 제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일단은 제이찍님 그 첫 번째 문제에 나오시게 됐는데 일단은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카페 알바 방송하고 있는 제이찍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최근에 또 SNS에서 네 클립이 아. 올라가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그 손님분이 정말 유턴을 기가 막히게 해주셔가지고 네 SNS에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맞아요. 그 유턴하는 영상 막 춤추고 계신데 네. 바로 그냥 얄짤없이 유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영상 보고서 저도 같이 놀랐어요. 아 그 네, 그 SNS에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서 좀 약간 그 시청자 풀이나 뭐 팬분들이나 약간 좀 달라진 느낌이 나나요? 네, 그래도 좀 진짜 팔로워도 진짜 많이 늘고 되게 유익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카페 유턴녀로 유명해져가지고. 아, 카페 유턴녀. 네. 네. 아 그런데 아 그건 다 좋고 정말 좋은 소식이긴 한데 제이찍님 그 첫 번째 네. 문제 왜 틀리신 네. 거예요? 아니 저도 모르게 저는 무게로 인해서 그런 줄 몰랐어요, 진짜로. 아, 이게 찐이구나. 전 사실 약간 변명할 줄 알았거든요. 네. 진짜 네, 몰랐어요. 변명 없이 그냥 예, 어쩔 수 없었다. 네, 진짜 몰랐어요. 네. 진짜 몰랐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네. 그 제이찍님, 그 앞쪽에서 시즌 1 때 재지박이라는 네. 이제 명단어가 탄생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지박증.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도 거기 중에서 제일 위였거든요. 18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제가 그래도 재지박에서 거기 중에서 제가 제일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재지박 중에서 네. 내가 탑이다. 이번에도 꼭 이길 거예요. 아, 뭐 우승을 한다 이런 건 없네요. 일단 재지박 안에서는 뭔가 1등 하게 된 그런 느낌이네요. 무조건 재지박 안에서는 제일 이기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뭐 준비하신 그런 뭐 문제를 연습해왔다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원래 나라 국기랑 수도랑 그런 거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역도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지금. 아 모를 수 있죠. 예. 네. 뭐 운동에 관심 없으면은 그럴 수 네네.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예. 이번 그 제가 준비를 하던 도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국가공인자격증 운전면허 2종 보통 준비 중이라는데 잘 돼가고 있으신가요? 네, 저 필기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81점으로. 야, 필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저 81점으로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야, 81점.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실기 따셔야겠네요. 네, 이제 기능 시험 봐야 돼요. 기능 시험 이제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약간 불안불안한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 뭐 홍보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마음껏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꼭 재지박 중에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오늘 그 지라라님이 출전을 안 하셨는지 계속 그 재지박 하니까 뭔가 지라라님께 뭔가 그 미안한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네. 자 다음은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역도에 관한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이제 제가 직접 준비한 문제입니다. 자, OX 문제가 역시나 되어 있고요. 다음 문제 과연 맞출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우리가 먹는 김은 사람의 성씨 김에서 유래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김은 김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과연 김은 김에서 유래됐을지 정답은 5호입니다. 야 이번 문제 좀 커요. 자, 절반 이상이 틀렸고요. 자, 놀랍게도 이 김은요, 여러분들, 김입니다. 예. 그 김양식법을 최초로 보급한 김여익 씨의 이제 성을 따서 만들었다고 되는 게 이제 유래가 되어서 김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일단 미참여 한 명이 있는데, 미참여 한 명 누구죠? 미참여 한 명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누르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침착맨님이 예, 그 전국다가 실패하셨나요? 예, 아마 다시 돌아오시겠죠 침착맨.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번 그 탈주하면은 다시 못 돌아온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예,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정답자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는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개보거, 김나성, 비르, 케인, 기열, 킹, 말랑이, 임선, 박잔디. 와 박잔디 성공했고요. 자, 틀린 스트리머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1분의 스트리머들이
탈락이 된 건 아니고 뭐 사실 1점 마이너스인 거죠. 자, 일단은 제이징님 역시나 두 번째 문제도 틀렸다는 거. 크랭크님도 틀렸고 룩삼님도 틀렸고 던님도 틀렸어요.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틀린 와중에 이번 인터뷰는 한번 룩삼님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삼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번 연속으로 이제 문제를 틀리셨기 때문에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터뷰 준비가 되면은 바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직방님이 또 틀렸다는 이야기가 또 보여서 그것도 중요하고요. 자, 일단은 룩삼님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삼님 안녕하세요. 룩삼님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룩삼님. 그 메아리가 치고 있긴 한데 그 일단은 어떤 방송하고 있는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룩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1회 때 이제 불참하셨다가 이제 2회 때 다시 돌아오시게 됐는데 너무 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그 첫 번째 문제 이제 첫 번째 문제도 틀렸었죠, 룩삼님. 예. 그건 왜 틀리셨어요? 그것은 정답이 반대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몸이 더 무거운 사람이 더 붙든다. 예. 왜냐면은 똑같은 역기를 들었을 때 똑같은 무게를 들었다고 했을 때 더 가벼운 사람한테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거는 공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안 듣는데 이번엔 해설 때 말고 인터뷰 중 주시해버리죠. 예, 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 제가 분명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셨는지. 아,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무거운 걸 들었을 때 가벼운 사람한테 더 뭔가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느껴서 저는 X를 했습니다. 알겠고 그럼 일단 알겠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좀 어렵긴 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제 X라는 정답이 나오게 됐는지. 아, 그 김 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맞아요. 제 성이 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성씨 김자에 그 먹는 김은 돌 김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 김 따로 있는 줄 알고 저는 X를 했죠. 돌김이요? 예. 약간 인터뷰가 살짝 어지러워지고 있긴 한데, 룩삼님. 예. 예, 예. 그 퀴즈쇼 1회를 참여 안 한 이유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니요, 그때는 스케줄이 안 돼서 안 나온 거였는데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늘 제 집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라라님이 불참을 해주셔서 그 룩이 들어오면은 제룩박이 되거든요 지금. 예. 예, 제룩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거기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만, 예예. 그 상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왠지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네임드들인데. 아, 잠깐만요. 그 다른 분들이랑 친한 거 맞죠? 아니, 잘 제가 몰라서 왠지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이어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상식이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면서 돌김이요? 알고 보면 괜찮은 남자인데 약간 얕은 이런 오히려 1번, 2번 문제가 저한테는 약점이죠. 오히려 딥하게 들어가면 3, 4, 5번 문제에서 강점 보이는 스타일. 진짜 도라이냐, 니?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보라로 알기. 왜요? 초기뽕! 아, 너무 시원해! 아, 이거 무료, 이게 도네이션이 아예 기가 막히네! 자, 그, 룩삼님! 예.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문제 그 자신 있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텐데? 아, 그래서 저는 더 자신이 있는 바입니다. 아, 오케이! 예. 오히려 어려우면 나에겐 오히려 좋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룩삼님의 인터뷰였고요. 아, 감사합니다, 룩삼님! 감사합니다. 예. 자, 돌김 진효와 인터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인터뷰, 이제 다음 문제로 그냥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틀렸던 문제예요. 아, 이 문제는 저에겐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겁니다. 자, 고래 상어는 고래의 일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10초 남았고요.
자, 스트리머분들 보면은 이제 역시나 이제 매직방님께서는 쉬워, 그 자녀분들과 함께 같이 풀어주고 계시고요. 상어. 자, 룩삼님 보시면 약간 또 어지러지레 보입니다. 자, 정답은 보시는 것처럼 X입니다. 야, 틀리신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자, 그런 게 있잖아요. 고래 상어는 상어다.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 쓰레기는 인간이냐 쓰레기냐, 뭐 늑대 인간은 늑대냐 인간이냐, 뒤에 있는 게 맞다. 고래 상어는 뒤에 있으니까 상어죠. 그래서 실제로 상어의 일종으로 이제 살아있는 어류 중에서 가장 큰 어류라고 합니다. 고래는 포유류고 이제 상어는 어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사님, 아 이거는 연나비, 아 이거는 근데 손 넘었는데 이거 모르는 건. 아니 나는 아까 그거네요. 그 제로 그 밧줄 타는 모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놓친 거야 피지컬 이슈로. 룩삼 다음은 박잔디님의 인터뷰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잔디님의 인터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준비가 되면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박잔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징배잖아, 징배.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 이제 시즌 1 때는 그 네. 야구 경기를 계속해서 이제 같이 보시면서 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맞죠. 예, 오늘은 약간 그 원피스 보면 맞춰야지. 맞췄지. 참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야구 경기를 못 보는 이유가 이미 저희는 확정이 됐거든요. 아, 또 여기서 또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집박이 형님도 같은 이야기 해주셨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그 저번 시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재지박, 이제 뭐 재룩박이 된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박사님, 어떠세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맞췄네. 그 룩삼님 뭐 돌김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보고 진짜 머리가 띵해져서.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랑 좀 같은 급이 돼도 맞나. 저는 차라리 그 김갑생 할머니 김을 생각해가지고. 김갑주 할머니 맞췄거든요. 김. 김갑주 할머니 김. 근데 돌김은 좀. 아그 얘기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김갑생 예, 할머니 예. 그 김 모르시는구나. 아저 네.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네. 김이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자, 이번 거는 너무 맞추면 또그 컨셉의 이미지가 좀 타격이 될까 봐 한번 틀려봤습니다. 아 이번 또 인터뷰를 그 오히려 그래서 그 네. 제육박의 그 순서까지 기가 막히게 맞췄고 지난번 박잔디님이 몇 위였죠? 20위였나요? 19위였어요, 저. 20이 아니었어요. 아, 19위?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순서가 제이찡, 박잔디, 그 다음에 지라라님 순서였겠네요. 네. 이게 이제 20이 되면 못 나오게 그 방송에서 커트를 했나봐요? 지라라님은 안 나오시네? 아, 그건 아니지만. 아, 네네. 그건 아니지만, 방송에서 커트한 건 아니지만. 네. 예, 예. 그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승자 빼고 20위 빼고 하는 방송 예 네,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고 그 박자님 그 최근에 네. 그 뭐 퀴즈 쇼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게 있을까요? 아 나 공부 안 하고 와도 됐네. 애호 봤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오르남 씨 그러면? 네. 아 그 옆에 혹시 이렇게 실제로 놓였기도 하나요? 아 저기 건너편에 놓여 있어요 오르남 씨 한 박스가 바로 가볼까요? 이거 끝나고? 네. 아 지금요? 네. 아, 바로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있습니다. 네 광고주분이 이거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잠깐만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뛰어봐. 아 이거 중요해요. 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럴 때 대부분 진행자들이 말리거든요. 아 가지 말아보세요. 한번 딸까요 선생님? 그러시면 지금 빨리 먹어봤죠. 한잔하시죠. 한잔해요. 같이 한잔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따가지고 있네 진짜로. 아 예, 짠 하시고 예. 아, 생기 충전 한 잔. 네네. 예. 생기 충전 한 잔. 아 좋네요. 광고주분이 아주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 아 준비돼 있는 참가자야. 아 잘한다. 아 이러니까 광고주분들이 미워할 수가 없어 보면은 공방에서 박잔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잔디님 오늘 그 네. 일단은 출발 자체가 지금 현재 앞쪽에서 두 문제 맞추고 이번이 처음 틀린 거죠? 네 맞습니다. 초반 출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그 각오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 크루에서는 제가 빠지고요. 이제 그 크루에서 그 크루가 저 대신 루코님이 들어갈 거라고 이미 얘기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의 의지를 루코님에게 의지. 물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박찬희님이었습니다. 자, 아유, 제대로 돌렸어요, 아주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연나비님의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연나비님도 인터뷰가 준비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나비님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 연나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르남씨 광고했죠. 아, 어떤 방송 하고 있는지 인사 부탁드립니다. 광고까지는 아니고 아, 네, 거기 사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연나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약간 좀 노멀하게 약간 그 지적인 느낌의 오늘 인터뷰예요. 맞아요. 네. 아, 노리신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네네. 너무 살색이 많아서 부끄러웠어요. 아, 또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네. 자, 연나비님,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어요. 아~ 김문재도 네, 사실 아니에요. 다 맞춘 거야. 그거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을 것 같은데. 네? 예.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을 것 같은데. 그 아,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밧줄 이슈 때문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오해예요. 그거 저 아닙니다. 아니, 밧줄이 안 타. 아, 아니라고요. 아무튼 네. 아니에요. 아, 아무튼 아니다. 최대한 네. 피하시고 싶은 것인 것 그래서 같은데. 그래서 몰랐지. 네. 그 약간 최근에 루코님을 네. 그 약간 역행 모드로 좀 진화시킨 분이 또 연나비님이잖아요. 어, 맞아요. 아, 네. 그 시큰 혹시... 거는 다 보셨구나. 아니에요. 아, 그 납탱이 막 무채만 조사하다가 그냥 조사해라 조사다 본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 연나비님이 어지러워. 연나비님이 혹시 그 다음 타겟으로 좀 약간 눈여겨 보고 있는 역행문이 있을까요? 아,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 나와 계시는 루다님도 생각 중인데 또 개인적으로는 아까 방금 전에 인터뷰하신 잔디님도 혹시. 아, 그렇게 인연이 닿게 되면 하고 싶어요. 그 약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컨셉으로 뭔가 한 명 한 명씩 그 발굴해내는 그런 컨셉으로 가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이렇게 그 연나비님 네, 네. 지금까지 혹시 그 방송을 하시나 봐요. 몇 그 몇 번 역캠 뭐 육 사관학교 하나도 못 맞췄어요. 다 틀리셨군요. 네. 아, 채팅창에서 그래서 0점이다라고 나오는 게 아, 그래서 나오는 거였구나. 아, 문제가 좀 어렵나요? 아니요, 제가 오히려 이런 쉬운 문제에 좀 약한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괜히 반대로 골랐다가 틀렸거든요. 분명 그 아까 그 루 그 돌김 디니오 씨의 말과 좀 비슷해가지고 아, 네. 네. 약간 좀 비슷한 갔어요. 멘트를 들어버렸는데 네. 어려운 문제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뒷심이 발휘하겠네요. 아, 그럼요. 뒤로 갈수록 맞출 자신 있습니다. 약간 자신 있어는 약간 뭔가 수학 쪽, 뭐 연예계 쪽, 게임 쪽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연나비는 이런 거에 강하다 뭐 있을까요? 아, 제 전공을 살리는 약간 인체 관련된 거? 인체 관련된 거? 인체 관련된 문제? 아, 오늘 네. 문제 중에 인체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 좀 어렵긴 하네요. 있었나? 예, 좀 저도 좀 기억이 안 나서 인체 관련된 거 오케이 다음번에도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연나비님 일단 오늘 너무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뒤에 있는 문제 다 맞추면 되니까 각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뒤로 갈수록 더 중앙대 인체 문제 이제 전문이시라고 합니다.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연나비님.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연나비님의 인터뷰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까지 진행이 됐는데 OX 퀴즈가 이제 두 문제밖에 남아있진 않고요. 자, 바로 다음 문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문제가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음 문제는 이거는 약간 수학 문제예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긴 하지만 상식이기도 하고 이거 딱 보면 이거네 라고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르시면은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 OX 퀴즈 네 번째 문제고요. 문제 갑니다. 자, 하루는 24시간이다. 24시간은 1440분인데 초로 세면 86,400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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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입니다. 예, 예, 예. 자, 지금 약간 계속해서
당황하고 있는 분들 보고 계시고요. 자, 계산을 할 수 있을지. 자, 일단 정답이 공개가 되었고요. 야! 생각보다 좀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오! 근데 내가 이게 자, 숫자가 익숙해, 숫자가. 께서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5였고요. 틀린 숫자가 익숙해. 이제 세 명의 스트리머 14408640이 그냥 계산은 안 됐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록박 중에서 한 명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룩삼 윤조이 기열킹. 윤조이 님도 계속해서 이름이 보이고 있고요. 기열킹 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번 보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룩삼 님이 아주 그냥 모자를 푹 눌러쓰고 좀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자, 다음 인터뷰 이제 윤조이님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좀 이제 몰아서 인터뷰를 좀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해서 다음 문제까지 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터뷰 앞두기 또 길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틀린 룩삼 선수 계속해서 이제 선수라고 좀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또 캐스터 경력이 또 많다 보니까 자, 일단 룩삼님이 과연 몇 점을 얻을 수 있을지 OX 퀴즈에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윤조이님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틀렸어요. 예, 기열킹님은 아마 한 두 번. 아니 이게 안 나와요. 다른 사람 찍는 게 안 나와. 바로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거 다음 문제 틀리면 안 되는데 좀 걱정되는데요. 채팅창이 또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마지막 문제. 문제는 이겁니다. 100원짜리 뒷면에는 이순신이 새겨져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10초 드립니다. 10. 9, 8, 수준이 너무 낮아. 6. 다들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어요. 다들 어려워하고 있어요. 정답자는? 아니 말이 안 돼요. 이건 20개 다 맞춰야지. 20명 다 맞춰야지. X고요. 이거는 약간의 함정 문제였죠. 채팅창에서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요. 100원짜리 앞면이 아니라 뒷면이었습니다. 100원짜리 뒷면에는 100원이 새겨져 있죠. 네, 앞면에는 이순신 장군님이 새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잘 읽었어야 됐었던 문제입니다. 약간 함정 문제였는데 자, 틀린 6명이 아니죠. 이제 틀린 분들은 14명이나 틀리게 됐는데 자, 맞춘 분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맞추신 분들은 말랑이, 룩삼, 제이찡, 진중원, 박자니, 던. 이거는요, 이제 중요한 건요, 역으로 가야 돼요. 예. 과연 이분들은 뒷면인 걸 알고 맞췄을지 아니면 몰라서 틀렸을지 놀랍게도 제록박이 한 자리에 다 모였다는 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 참고로 그 동전의 앞면 뒷면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림이 앞면이고요. 숫자가 뒷면입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자, 이게 제록박 인터뷰를 한번 더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봐야 돼서 그러면 이번에 인터뷰를 제가 봤을 땐 덧님도 지금 어찌됐든 덧님 아니 솔직히 억지잖아. 그러면은 말랑이님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요? 네. 자, 말랑이님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결을 되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큐라이브가 제가 이제 또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인데도 확실히 동전 던지기 할 때 왜냐면 이게 저 혼자 멘트를 다 채워야 되고 지금 이거 머리 보이시죠? 약간 이마에 땀이 지금 엄청 나기 시작해서 슬슬 약간 뭉치기 시작했는데 물도 한번 마시면서 제가 가끔 그 멘트를 좀 비게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말랑이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랑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방송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롤 방송을 주로 하고 있는 말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잘 지내시죠? 머리카락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신기하시네. 자, 근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싸한 게 이거 문제 알고 맞추셨나요? 알고 맞추셨나요? 대놓고 무시해. 모르고 맞췄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떤 게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사실 그냥 다 감으로 찍었습니다.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혹시 몇 문제나 맞추셨어요? 5개 다 맞추셨습니다. 네,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야, 다 맞추셨어요. 아니요, 5만 점. 이야, OX 문제를 다 맞췄다? 네. 그럼 그중에서 본인이 찍은 문제는 몇 문제고 맞춘 문제는 몇 문제예요?
네 문제 찍었습니다. 조폐공사 아니, 말을 듣죠. 하셔야겠네. 아니 왜 하스를 안 하시고 왜 롤을 하고 계세요? 아 실력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닙니까? 하스스톤 시작해 보려고요. 네. 자 일단은 말랑이님. 네. 그 방송 롤도 이제 자주 하시게 되는데. 네. 그 최근에 또 500일을 또 맞이하게 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시작하신지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제가 그 조사를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비키니 방송을 이제 곧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하시기로 하셔서 날짜 같은 것도 홍보 좀 해주세요. 그 10월 28일 날에 비키니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아니 홍보 제대로 하셔야죠. 그래도 아니 많이 보셔야 되니까. 비키니 방송을 네. 하신다고. 아무튼 합니다. 언제라고 하셨죠? 10월 28일인가요?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 네. 비키니 방송. 네. 아유,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말랑이님 오늘 지금 현재까지 다섯 문제 전부 다 맞추셨으면 우승 후보예요. 네 맞아요. 1등 네. 하겠습니다. 약간 오늘 약간 감이 좋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문제들이 OX 이제 반반은 아니거든요. 네. 네 자신 있으세요? 그래도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말랑이 뭐 혹시 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시원하게 뭐 말씀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하위권은 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나는 그 하위권은 벗어났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약간 그 평가하는 말랑이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좀 너는 못 맞춰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했을지. 아니요 1등 가자고 했을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1등 가자고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한다. 보내주신 분들 많구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말랑이님 인터뷰였고요. 감사합니다 말랑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그 10월 28일 그 메모 다들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OX 퀴즈의 문제가 지금 현재 점수 종합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검수 중에 있다고 하네요. 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큐라이브 이제 2회차입니다. 아, 역시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이 10월 28일 날 비키니 방송 해냈지만 말랑이님 이렇게까지 20명 스트리머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고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미디엄이죠. 그리고 또 지원해 주시는 트위치와 이제 감사한 일이죠.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우기훈 쇼 시작이라고 하시는데 예 저는 뭐 오디오 채우는 거는 언제나 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또 나름 그 하스스톤 캐스터 경력이 이제 거의 한 7년차, 8년차 되기 때문에 요 정도 매운트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공동 19위 두 명 현아비 윤조이님 이따 인터뷰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룩상 구등 안에 들었어. 세 문제를 맞추게 되었고요. 쭉쭉쭉쭉 올라. 매직밥 기열킹 침착맨. 기열킹 침착맨. 엘도라지 형님들 정말 자강두천 기가 막히네요. 네, 이름만 봐도 웅장해진다. 몇 명이 있을지. 야. 말랑이님 단독 1위. 다 맞추셨어. 개보고 비르 던 박잔디 케인. 아 박잔디님도 되게 멋있어. 굉장히 높은 순위에 공동 2위 해주고 계십니다. 야 진주모님도 이제 2위를 하고 계신데 사실 많은 스트리머분들이 제룩박 안에 약간 루코님이나 진주모님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명의 스트리머분들의 이제 모습 보고 계신데 그 룩삼님이 굉장히 계속해서 좀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 연나비님이 오늘 약간 좀 난항을 겪고 계시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라운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첫 번째 라운드 우승은 말랑이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점수가 이제 누적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말랑이님이 1등을 했다라고 해서 더욱더 뭔가 추가되는 것들은 없고요. 계속해서 뭐 5점 그다음에 맞추는 것들 그다음 맞추는 것들 전부 다 누적해서 총점으로 상위 5명을 결승 라운드에 보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스트리머 분들의 디스코드에 아마 이제 문제에 대한 링크가 갔을 거예요. 현재 18명의 스트리머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2명의 스트리머 분들이 지금 안 들어와 계십니다. 자 누구야? 빨리 빨리 합시다. 들어오시면은 바로 다음 문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 이제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잘 찍으셨던 분들도 아마 이제부터는 좀 들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단 한 분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고 계시는 그 스트리머 분들의 팬분들도 퀴즈 다 잘 들어갔어요 라고 꼭 좀 주세요. 예. 자, 한 분께서 아직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채팅창에 막 올라오고 있네요. 아, K님이 화장실 갔다 라고 뭐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원래 다섯 개 다 맞춘 거예요. 자, 20명의 스트리머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오신 것 같고요. 확인 사인이 나오면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이 되었고요. 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라운드, 2라운드는 객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퀴즈쇼다운 퀴즈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 가겠습니다. 자,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에 MG, 태어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땡땡 세대라고 부릅니다. 자, 땡땡 세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MG세대. 자, 채팅창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고 있는데 스트리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 딜레이 방송이기 때문에 쉽죠. 너무 쉽죠. 이제 컨닝 같은 건 못하실 거예요. 자, 과연 어떤 세대일지 1번 XY세대, 2번 ZV세대, 3번 MZ세대, 그리고 4번은 BB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4초, 3초. 다들 약간 머리에 이렇게 손 일단 올려놓으신 분들은 어렵다는 분들인데 정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 리액션 하고 있죠? 자, 정답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3번 MG 세대가 되겠습니다. 16명의 스트리머분들이 많이 맞춰주셨고요. BB 세대. 아, BB 세대는 BB 세대 한 명 있네요. BB 세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했을 때 문제를 누르면은 이제 참여자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아, 나오네요. 아하. 아, BB세대 JT. 아, BB세대. BB는 우리 세대인데. 얼굴을, 예, 맨 가운데에서 윈라인에 보신 것처럼 민망해하고 있죠. 자, 역시나 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자, 1번을 고른 XY세대를 고르신 분들도 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 돌김진이요. 개복원님, 기열킹님도. 아, 이게 야, 기열이요. 님은 뭐 제룩박에서 이제 룩이니까. 근데 이제 개복원님과 기열킹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세대 차이여서 그런가 싶은데, 아, 기열킹님이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아유, 기열킹님 인터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기열킹님 인터뷰 한번. 또 억울해. 억울할 예정. 기열이 형 또 억울할 예정. 아, 직박이 형도 맞췄는데 기열킹님이 못 맞췄다라는 채팅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 기열킹님의 인터뷰 준비가 되면은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X세대라고 했어라는 이야기들. 근데 내가 볼게요. 이거를 띄우면 안 될 것 같아, 그지? 자, 인터뷰. 왜냐하면 이거 옆에 채팅창이 나오잖아. 네, 그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나는 지금 채팅창을 안 띄우긴 했는데.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X세대라고. 아, 왜요? 왜요? 아, 제가 X세대라고요. 아,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랑? 저 X세대고 제 다음 세대가 Y세대라니까요? 요즘에 있는 게 MG 아니에요? 아, 기준은 그냥 나의 다음 MG도 우리가 해당되지. 제가 지금 학교 다닐 때 그 90년대 중후반에 X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80년부터 태어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 80년생도 MG세대인가요? 아, 그 여기 나온 걸 제대로 읽어드리면은 네. 1995년부터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라고 하는데 형님 다음 세대는 그렇게까지 젊지 않아. 문제가 1980년부터 나왔어요. 95년 아니, 1980년부터 2000년대 생과 우리도 껴 MZ 세대 그때 우리 나무위키로 봤잖아.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형님 지금 많이 억울하시죠? 이제 문제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 문제가 잘못됐다. 아, 이런 건 중요해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번에도 문제에 대한 오류가 있었거든요. 여기 김우기원님 네. 문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 제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 1980년부터 2000년대 생과 그리고 1995년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1980년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나와 있어요. M세대가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기열킹님도 보시면은 그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시잖아요.
저는 X세대입니다.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저는 X세대예요. 제 다음 세대 Y세대입니다. 그래서 XY세대를. 그 제대로 선을 한번 그어주셨는데 일단에 그 두 번 연속 그 출전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문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나요라고는 사실 저랑 이제 또 최근에 같이 방송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요즘에 김우기훈이랑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X세대입니다. 요즘에 뭐 김우기훈님이랑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있고요. 네, 조만간 또 이번 주에 보죠. 내일 모레 봅시다. 네, 맞아요. 또 이제 오르나미 씨에서 또 보내주시는 그 오르나미 씨 하스스톤 또 전장 중계가 있으니까 많이들 토요일날 많이 봐주세요. 자, 기어트님. 네. 그 앞쪽에 라운드에 이제 그 1라운드의 문제 OX가 333으로 베드로지 형님들이 다 이제 그 동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좀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아, 그래서 틀렸다. 네, 제가 세 문제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인터뷰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문제 풀 때는 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간 집중력이 흐려졌어요. 야, 쭉쭉쭉쭉. 근데 이게 네. 앞쪽에서 이제 해놓을 거니까 이제 뒤쪽부터는 집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 저는 그래서 틀렸어요. 아, 잠깐만요. 아, 이걸 또 인터뷰 핑계를 대시면 어떡합니까? 잠깐, 그러면 뒤에는 이제 인터뷰가 슬슬 없어질 거니까 뒤에부터는 잘 맞추실 수 있는 거죠? 아니요, 틀렸어요 오늘. 아,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오늘 틀렸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기혁님 그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박형은 좀 이기고 싶은데 안 예. 알겠습니다. 왜 또 부정적이에요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기혁님 직박형은 상신이 많아.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기어킹님의 인터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MG세대 많이들 맞추셨고요. 16명의 스트리머들이 많이 맞추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아, 이 문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특유의 맛과 제조 특성 때문에 빠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커피 종류는 무엇일까요? 자, 1번. 빠르다? 아메리카노, 빠르다? 2번 에스프레소, 3번 라떼, 4번 마키아토입니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자, 이게 사실 왜냐하면은 에스프레소 그 캡슐 커피가 에스프레소 뭐 이렇게 있어. 근데 또 커피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자, 채팅창에서 이거는 제이도 맞추지. 왜냐면 제이찍님 카페 알바 방송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거 못 맞추면은 진짜 큰일 나요. 제이찍님 이거 못 맞추면 큰일 납니다. 말했어요. 자. 정답이 공개가 되고 잠깐만요. 제이찍님 표정 왜 저래요? 자, 정답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에스프레소였습니다. 틀리신 분들이 6분이에요. 아메리카노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5분, 마키아또를 찍어주신 분이 한 분입니다. 자, 마키아또 찍어주신 한 분 과연 누구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중하신다며요, 형. 왜 또 부위는 뭐예요? 뭘 자랑스럽게 부위해요, 형? 자, 마키아토는 그 약간 점하나 콕 찍는다라는 그 마키아토 때문에 이제 커피를 마실 때 거품 위에 그 약간 이렇게 따라서 카라멜 마키아토 이렇게 막 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의 이제 마키아토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나왔던 그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타야지 그게 아메리카노인 겁니다. 예,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가루를 담아서 기계로 이제 빠르게 출력을 해내서 그걸 이제 마시는 거를 이제 에스프레소라고 하고요. 여기에다 이제 물을 타야지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에다가 이제 물을 타 마셔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인들이 물을 많이 타면서 용량을 좀 크게 마셨다고 해서 이게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게. 자, 아무튼 자, 아메리카노 던 형도 있네요. 던 형 커피 제가 알기로는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던 63 리엘 크랭크 개봉원 님이 틀리게 되셨고요. 자, 맞추신 분들은 역시나 이렇게 14분의 스트리머분들이 계십니다. K님도 잘 맞추고 계시고 리엘님이 생각보다 좀 많이 틀리고 계세요. 던님 인터뷰를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고 던님 침착맨의 길을 간다. 자, 다음 문제 묵묵히 가도록 하나씩 맞추면 돼. K님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조바심 내지 마. 문제 많아. 틀리고 계시고요. 자, 빠르게 해서 다음 문제. 자, 과연 인터뷰 없이 진행이 됐을 때 기열킹님이 맞추실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무직 상태이면서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지도 니트죠. 받을 의지도 니트죠. 없는 상태의 이들을 일컫는 니트, 니트.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의 니트족. 문제입니다. 1번 니트족, 아르바이트. 2번 니트족, 3번 히키코모리, 4번 아, 백수가 되겠습니다. 히키코모리다. 자, 스트리머분들 문제를 보고 계시고요. 아, 백수다. 창맨님 굉장히 약간 좀 아. 난항을 겪고 계시는 거고, 개보건님 굉장히 어려워하시네요. 자, 9초 남았습니다. 8초 남았고요. 자, 난가, 난가라고 채팅창이 도배가 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3, 2, 1 정답이 공개가 되었고요. 아, 좀 어려운데. 맞아. 니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갑자기 확 헷갈린 게 취업을 일은 하거든 니트족이. 예. 기열킹님 이 아르바이트를 해 편의점 같고요. 아르바이트를 일본에서. 창맨님은 맞추신 것 같습니다. 약간 보니까 자 정답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의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 그래가지고 순간 백수인가? 물 좀 한 모금 마실게 좀 어질어질해서 예. 히키코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이징님 히키코모리 예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하죠 히키코모리가. 자 그리고 4번 백수를 찍은 분은 박찬디. 자 그리고 님비족을 선택한 분 여기 뭐 혹시 룩삼님도 있나요 그러면? 룩삼! 아... 네, 완벽하게 제룩박이 완성이 되면서 오답 하면 이제 기가 막히고요. 말랑이 임선님도 같이 이제 틀리셨습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거 과학인가요? 이쯤 되면은? 예. 제룩박이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거 순간 예, 아차했네. 재밌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니트족이 정답이었습니다. 니트족이 이제 약자예요. 약자 이제 NET를 프리터야? 따와서 니트족이라고. 아 그럼 나 그냥 헷갈려서 맞춘 거네. 알고 맞춘 거.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아 이거 설마 틀릴까?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앞에 있는 OX 문제보다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요. 이거는 다 맞히실 수 있어요. 채팅창 분들도 다 맞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중 24절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입춘 맞고. 1번 입춘, 2번 대길, 대길 3번 대길. 대한, 4번 소환입니다. 자, 이게 대길. 이게 자, 룩삼님 두뇌풀 가동. 제이찡 두뇌풀 가동. 자,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수준이 너무 낮아. 자, 기분 나빠. 이제 헷갈리죠. 2번인가 3번인가 헷갈리고. 비런 님도 두뇌풀 가동 중. 자, 과연 5초 4 3 2 1 정답은 2번 대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분이 틀렸어요. 자, 대길은 운수가 좋은 거 그냥 운수. 근데 말랑이님 왜 이렇게 대길. 잘 맞죠? 운이 좀 크다라 할 때 대길이라고 하잖아요. 입춘 지금 다 맞춘 거 같은데 모든 문제. 이제 24절기고요. 입춘은 이제 봄이 시작. 왜냐면 오답에 한 명 한 번도 안 나왔어. 24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인 겨울이고요. 소환은 대한 전에 가장 추운 날을 소환이라고 합니다. 자, 단 한 명이 틀렸어요. 정답자가 19명이기 때문에 과연 대한을 선택한 분. 누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선님 틀리셨고요. 이거는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임선님의 인터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준비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인터뷰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임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임선님 어떤 방송하고 있는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 트위치에서 그 떠들거나 게임 방송 하고 있는 임선이라고 합니다. 아, 주로 롤과 오버워치 합니다. 예. 아, 지금 계신 곳이 혹시 뭐 감금돼 있으신가요? 머리카락 가발 쓰신 건가? 아, 예, 뭐 어디에요? 셀프 감금이기는 한데요. 예, 예. 장롱 아니라고 예. 하는데 장롱인가요? 장롱 안까지는 아니고 이제 벙커 침대 예, 예. 아래입니다. 아, 벙커 침대. 네, 공간이 협소한 원룸이다 보니까 벙커 침대 아래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선님 지금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걸 봤을 때는 아 이거 아 이거는 좀 인터뷰가 노리고 일부러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인터뷰 하려고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어떤 것 때문에 헷갈리셨어요? 아, 그 사실 2번이랑 3번 중에 고민을 했는데 그 네? 제가 그 대길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대길이 그 운수 대통 어쩌고저쩌고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못 들어본 걸 고르자 해서 역으로 간 역으로 갔어. 역으로 임사님이 역으로 갔어. 오히려 오히려 대기는 너무 흔한 단어니까 예 한번 좀 역배를 한번 걸어보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역시 역배는 패배하는군요. 네. 어 옆에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 제목 올랐는데 오로나미 씨가 있네요. 아 예 맞습니다. 야 아니, 준비하셨어요? 어이구 마이크가 떨어지시는데 마이크 살아있어요? 아 뭐예요? 예, 살아있어요. 그 이게 뭐가 떨어진 옆에... 거죠? 나 세운 건데 맞아 뭐야 도대체 왜 있어요 그게 옆에? 아 그냥 좋아해 제가 FPS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보이길래 네. 진열용으로 샀습니다. 네. 아, 그 뭐 리액션 같은 게 있나요? 총으로 하는 리액션 같은 게 있나요? 아 리액션 딱히 뭐 리액션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가끔 선언만 달라고. 아 투수들 우리 협박할 때 아 그러면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좀 많이들 좀 봐달라고 예, 협박 한번 해주세요. 들어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감사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보러 와달라라고 아, 하셨고요. 네. 자 오로나미 씨 그. 뭐 한번 딱 아, 네. 저랑 한번 뭐 건배하실까요? 딱 이럴 때 사실 저도 이렇게 노출시키면 좋아서 네. 아이고 준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네요. 뻥 소리 나게 가능한가요 혹시? 아 예. 어, 따버리는 거예요? 아 따져 있었군요. 안 따져 있었는데 뻥 아, 네네. 소리는 예. 안 나네요. 그러면 잠깐 해주시고 아이 센스가 아이고. 좋으신 게 또 역시 그 로고를 딱 앞으로 해주시고 또 드시네. 아 그럼요. 예. 아 네. 야 근데 힘드시겠다 혼자 진행하시려면. 그 나이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저 그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거기는 한데 26살입니다. 공개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 26입니다. 아, 26살? 예. 예. 아,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요, 딱히 별 이유는 없었는데 뭔가 네네. 엄청난 타이밍에 공개하고 싶었으나 지금이 그 엄청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실수한 건가? 아, 잠깐.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여자 스트리머분들 나이를 될수있으면 안 물어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배웠었었는데, 아, 내가 실수한 건가? 아무튼 뭐, 아, 이럴 때 많은 분들 봐주고 계실 때 소개하는 게 좋으니까. 아유,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혹시 뭐 마지막으로 홍보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 예, 제가 그 사실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긴장하고 다들 엄청난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너무 긴장해서 지금 땀이 나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열심히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머리가 다 새셨네요. 김인 머리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서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객관식의 네 번째 문제까지 풀었고요.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이 문제는요. 장르는 게임입니다. 사실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 아 사실 게임을 그렇게까지 안 좋아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도 있는 게임? 문제지만 삼국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게임에 관련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가 된 기간이 가장 오래된 게임을 던파, 고르세요. 서비스텍, 1번 던전 앤 파이터, 2번 서든 어택, 3번 카트라이더, 4번 메이플,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메이플이야 이거. 자, 내가 알아. 과연 어떤 게임이 가장 오래된 메이플이입니다. 더 오래됐어. 진짜 오래됐어 메이플. 출시일이 어떤 게임이 가장 빠를지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이플이 제일 오래됐어. 형님들이 아마 이 게임들 다 대부분은 다 아실 거니까 대략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2초 1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 그치, 메이플 그치. 스토리. 아니, 내가 나는 이 당시에 해가지고 알아. 던전 앤 파이터는 05년도, 서든 어택은 마찬가지 05년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카트라이더 04년도고요. 근데 메이플 스토리가 03년도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자, 맞추신 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정답자가 8명이군요. 적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오, 침착맨, 연나비,
비르, 윤조이, 루코, 김나성, 말랑이, 제이찡님이 맞춰주셨고요. 야, 제이찡. 그리고 이제 오답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 적어준 루쌍, 케인, 그리고 서든어택 골라준 던, 크랭크, 매직박, 박잔디, 크라니시, 개보고, 던전앤파이터 적어주신 기열킹, 리에, 진주몬, 임서님이 메이플이 진짜 오래됐습니다. 진짜. 야, 이 약간 생각보다 이 문제는 좀 어렵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 한 계단 차이여서 좀 더 어려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서 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또 이번 객관식 문제까지는 전부 다 풀었기 때문에 점수 집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저희가 인터뷰를 또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인님의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케인님 인터뷰가 천천히 따라가면 돼요. 천천히. 자, 케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예, 안녕하세요. 들려요? 아, 반갑습니다. 자, 어떤 방송하고 있는지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그 킹 오브 방송 및 그냥 이것저것 방송 그 다음에 한 60%는 영상 돈에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상 돈에 보고 있는 사람. 네, 반갑습니다. 영상 돈에 보고 있는 사람. 또 방송을 또 자주 보는 편이기도 한데 이렇게 또 네. 영상 돈에 보는 사람. 직업이 영상 돈에 보는 사람. 그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셨잖아요. 총 10문제를 풀으셨는데 네. 지금 혹시 성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 지금 2개 틀렸는데 2개 틀렸어요. 2개. 야, 그럼 8문제 맞췄군요. 네, 근데 한 개가 너무 억울해요. 뭐예요, 뭐예요? 그 동전 문제, 이순신 문제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거를 아니, 내가 그거를 그 이제 처음에 그 문제의 뒷면이라고 했을 때 약간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느끼셨어요? 네, 느낌이 이상했는데 그 앞에 저게 예. 무슨 뭐 이 문제는 틀리면 뭐 어쩌고 뭐 안 되겠죠 막 이러가지고 이제 이순신 장군 이제 그 나라고 한 이순신 장군님 아니에요. 또 괜히 또 여기서 내가 이거 뒷면은 저기 숫자 아닌가 해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막 뭐 역사를 모르네 어쩌고 저쩌고 역사를 모르네 역사를 모르네 아 나 알고 있었는데 억울해 죽겠어 보이긴 보여 아 딱 그 말씀만 주셨는데 저도 역사를 모르네 보니까 아 그 케이님의 머릿속이 지금 다 흐려졌어요 진짜 아니 여기 네. 왜냐면 미지무주가 이제 조금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스팀워에 이 명예를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스티머를 이게 곤란하게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프로필 사진도 별 이상한 거에 나가지고 예. 별 이상한 걸로 아 영식 케인이 아 기가 막히게 또 이제 잘 알고 계신데 그 오늘 결국에는 그래도 케인님 8문제 맞추셨으면 일단 최상위권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약간 채팅창에서 그 공식 방송 이제 제 채널로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제 채팅창에서는 계속해서 케인 의외다 너무 잘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 제가 그 시즌 1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모의고사로 풀어봤어요. 네. 근데 그 등수를 보니까 그 박자님하고 공동 19등이 됐더라고요. 방송을 풀어봤는데. 아 그래가지고 응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에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지식을 공부하고 있었죠. 그게 좀 통했네요. 그리고 그 기출 뭐지 공부했던 게 좀 많이 나왔어요. 진짜 뭐 나오셨어요? 그 뭐지 MZ 세대도 나왔고. 와. 네. 아 그다음에 또 뭐 나왔는데. 네.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나와요 그게? 네, 뭐 나오더라고. 이거 86,400초도 그것도 네. 문제 그. 그 뭐야 모의고사에서 이게 기출 문제 그 나왔었어요. 야 어디 상식 퀴즈 막 이런 거 해서. 공부가 되네요 퀴즈쇼가. 네 역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또 공부 열심히 하신 케이님. 이 상태로만 가면은 저 결승 라운드 진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시즌 2 준비하려고 나름 새벽에 공부를 좀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케인님. 네. 네, 케인님의 인터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사실 저희가 스트리머 분들에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범위 자체를 안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한다고 될까 싶었는데 이게 기출문제가 또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대단하네요. 공부 연수로는 제일 많다라고 좀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2라운드까지 총합 문제 점수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따라왔죠? 많이 따라왔죠? 두 번째는 제가 다 맞췄거든요. 보시면 저 총 포인트 가장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았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룩삼님이 단독 꼴등 3점이고 10문제 중에 3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랭크 기열킹, 아, 이 두 분이 사이가 또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 연달아서 18등. 연나비님하고 윤주희님은 한 개 한 개 맞추고 다섯 개 하셨네. 그리고 이제 6등, 아 6등이 아니죠. 12등이죠. 6포인트를 거머쥐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이징 여기에 박자님님이 지금 안 보이죠? 없네요. 상위권이라는 이야기인데 다음 CG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박자님님 7점으로 나름 상위권이에요. 오, 나 3등. 3등. 기른님이 2라운드에서 5문제 다 맞추셨고 말랑이님도 4문제 맞추셨습니다. 김나성, 루코, 침착맨, 케인, 진주모님이 또 이렇게 공동 3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왔어. 진주모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또 그 지식이 많으신 분이네요. 그리고 또 던님 같은 경우에도 좀 틀린 부분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고 박잔디 매직박 듀오가 같이 붙어있다는 것도 박박. 포인트라고 박박 생각이 듀오.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라운드까지의 점수 총합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제 다음 이제 초성 문제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쉬는 시간이죠? 네, 쉬는 시간이 잠깐 있다라고 합니다. 쉬는 시간 잠깐 가지고 돌아와서 저희가 또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아, 나 이거 마이크랑 이거 한번 만져야 돼. 방송 있는 분들도 쉬는 시간 동안 다른 스트리머 분들 방송 가서 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저희. 아, 나 이거 다시 다 맞춘 건데.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나 다 맞춘 건데 이거 사실. 밧줄 탄 거랑. 아, 이거 원래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 없었죠. 아. 이거 인이어 소리 더 키울 수 있어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계속 안 들렸어. 이거 그냥 위에 버튼 누르면 되나? 아, 오케이. 결승전 멘트? 아, 오르나미 씨? 그게 날짜로 따지면 몇 일이었지? 10월 16일. 10월 16일. 2시 시작이죠? 2시 시작. 아, 이게 인이어가 생각보다 안 들리니까. 아, 커졌어. 네, 음질이 안 좋아서 듣기가 많이 힘들었어. 인터뷰도 좀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들려. 아, 어렵다. 오늘.
아 이거 사실상 제가 1등입니다. 근데 1등 맞아. 비공식 1등이야. 여러분들 많이들 펼쳐 참가가 아니죠. 약간 그 콜소리랑 같이 좀 헷갈려서 좀 실수를 했는데 아무튼 많이들 봐주세요 여러분들. 예, 오르나미 씨에서 감사하게도 이 큐라이브도 같이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2라운드까지의 현황이 나왔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퀴즈 링크를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4명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들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쉬는 시간 때 20명 꽉꽉 차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직도 네 분의 스트리머분들이 들어오시질 않았다라고 하니까 초성 퀴즈? 초성 퀴즈가 뭐예요? 초성 나오면 같습니다. 그냥 채팅쳐서 자, 하는 건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에 1, 2라운드는요 그런 OX 퀴즈 그리고 객관식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다음 이제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초성 퀴즈입니다. 또 한글날 특집이기 때문에 나름의 그런 초성 퀴즈 같은 문제가 초성 좀 준비가 약한데?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초성 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먼저 좀 풀어봤거든요. 먼저 좀 풀어봤는데 이게 정답을 보는 것과 그냥 그 초성만 보고 푸는 거랑은 또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틀리는 분들이 꽤나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그 주관식 맞춤법 퀴즈 같은 거를 하려고 하다가 약간 그게 시스템상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초성 퀴즈로 했고요. 룩삼님이 지금 안 들어와 있다라고 하네요. 예, 룩삼님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직빵님도 지금 안 들어와 계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들 가셔서 빨리 채찍질로 들어오시라고 빨리 예. 빨리 합시다. 이게 아마추어 같이. 예, 한 분 남았네요. 이제 룩삼님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자, 20명의 스트리머분들이 전부 다 입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또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씩 내리는 비입니다. 초성을 드릴 테니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역, 리을, 비읍. 네, 조금씩 내리는 비. 아, 이거 쉽죠. 가랑비. 뭐라고 할까요? 가랑비. 역시나 이제 너무 쉽다. 초성 퀴즈의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아마 이 정도면 다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래밥 나오고 있고요. 자, 정답은 공개가 되었는데 정답자 19명의 스트리머분들이 맞춰주셨고요. 과연 어떤 분이... 틀렸을까요? 진주머니 약간 이런 제스처를 하고 있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자 한 명 어떤 분일지 보겠습니다. 아 가리비. 아 진주머님. 아 지금까지 잘해주셨잖아요. 가리비가 뭡니까 가리비가. 가리비 조금씩 내리는 비 가리비. 인터뷰하려고? 자 조개구이집. 19분의 스트리머들이 맞춰주셨고 아 이거는 원래 저희가 문제를 빠박하고 진행되려고 했는데 아유 진주모님 인터뷰 좀 짧게라도 잠깐 해야 돼요. 네, 자 진주모님 인터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진주모님. 네, 안녕하세요 진주모님입니다. 네, 그 어떤 방송 하고 있는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트위치에서 동화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 진주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약간 좀 억울해한다라는 제보가 있는데 억울하신가요? 아 저는 근데 진짜 가랑비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라 가지고 가랑비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소나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흥리을 비읍이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당황해가지고 제가 아는 기흥리을 비읍을 썼어요. 일단 뭐라도 써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가리비. 아 근데 네. 가리비는 생각도 못해서 오히려 좋아. 가리비 맛있잖아. 저만 틀릴 줄은 맛있으면 됐지 뭐.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가리비를 적어주시고서는 이제 가랑비를 처음 듣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오늘 진주모님 네. 사실 많은 그 트수분들이 아유 진주모는 좀 약간 하위권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뚫고
네, 맞아요. 일권 있을 거라는 예상을 뚫고. 아, 제가 사실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 첫 1회 거 보면서 공부도 좀 하고 사실 좀 이 아까 했을 때 몰랐던 것도 좀 있었는데 좀 잘 찍어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생각엔. 어. 몇 근데 여기 10명 다 맞춘 문제가 없다. 몇 문제나 찍으셨어요? 아, 한 네 문제 정도는 찍었는데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아, 그 공부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네 문제를 찍었는데 네 문제 다 맞았다. 네, 아 진짜 놀랍게도 좀 헷갈리는 문제들을 제가 다 맞춰가지고. 네네. 그래서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일단은 뭐 가랑비는 틀렸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 맛있잖아. 이런 추성 퀴즈에 좀 약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거는 찍기를 못하니까 지금. 뭐 조개구이집 가면 이제 가리비 하나밖에 안 나. 불안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 뽀록이 날 것 같아서. 조금씩 먹는. 음식 그렇습니다. 가리비. 아 진주모님 그 일단은 이 초성 퀴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찍기가 불가능해서 조금씩 먹는 비는 가리비 것 같은데. 네. 그 약간 시청자분들이 뽑아주신 박잔디 제이찡 진주모 약간 이 세 명의 트리오를 좀 뽑아주셨어요 원래는 약간 네네네. 못 보는 분들로. 네. 그 중에서는 진주모님이 좀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아무래도 제가 제일 위에 있지 않나. 아 실제로 네. 지금 제일 위에 있지 않나요? 네? 네. 아, 제가 제일 위에 있죠, 지금. 그쵸. 네. 네. 저는 진짜 제가 그 라인에 합류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인터뷰 지금 타이밍 했잖아요. 네. 앞으로 문제를 쭉쭉쭉 다 풀 텐데, 네. 풀 때마다 진주모님 오답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 볼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아, 네, 아, 이 열심히 해보려고요. 저 우승 상금 노리고 나온 거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또 가리비라고 이제 가리비님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진주모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네, 아, 제가 또 오로나미 씨에서 그 또 스폰 해주셨다 해서 오로나미 씨를 띄워서 사왔는데, 나도 있을 텐데. 앞에 분들이 오로나미 씨를 다 드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약간 광고를 노리고 싶었는데 앞에 분이 다 드셔가지고 네네 저도 한번 마시고 아, 좀 뭐 네 리액션이라든지 뭔가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네. 아 리액션은 없고 그냥 마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같이 짠하시죠. 예, 예. 아 네네네. 아, 혼자 짠았네. 아 예예. 예. 생기 충전 감사합니다. 아 동화 축하 감사합니다. 네, 진주모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오로나미 씨에서 그 스트리머 분들의 개인 방송에도 또 스폰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다들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문제가 너무 시시해. 자, 진짜. 일단은 첫 번째 초성 퀴즈였고요. 바로 빠르게 기분 나쁠 정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 다음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인데 아 저는 이 문제 정답을 보고 나서는 아 이거지라고 했는데 못 맞췄어요. 헷갈리더라고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무나 풀따위를 베어낸 뒤에 남은 뿌리 부분을 그루터기.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자, 과연 그루터기. 어떤 거일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정답이 아닌 다른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구렁텅이 뭐예요, 구렁텅이. 자, 자, 1초 남았고요. 정답은 그루터기였고요. 그루터기가 생각보다 이게 두 명 안 보셨어. 두 명 보셨어. 아 맞다 그루터기지 였는데 맞추신 분들이 그래도 꽤나 많습니다. 14명의 분들이 정답을 맞추셨고요. 자 오답자 4명 과연 여기에 진주모님이 있으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참여 두 명도 있으시네요. 아예 못 맞추신 분들도 그러니까 참여를 아예 못 하신 분도 있는데 아 잠깐 아 여기 숨어 있었네. 미참여 두 명. 아 이거 오답만 봤었으면 진주모님 맞힌 있었어. 줄 알았을 수 있었겠네요. 자 루코님과 진주모님 두 명의 분들이 또 여기 숨어 있었고요. 자 오답자 네 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데 구리탕구 이러다 다 죽어. 아 이게 뭔데 구리탕구 이러다 예, 다 죽어. 총 6명입니다 미참여 분들까지 해서. 자, 말랑이님이 틀리면은 희소식이에요. 자, 위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루터기에 대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많이 더 틀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14명의 시청자분들, 스트리머분들 많이들 맞추셔주셨고요.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I am 그루터기.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약간 점수 이제 집계를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잠깐 그 체크를 하신다고 하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요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정답 보면 아 이거지라고 알 텐데, 근데 아 이거를 맞추시는 분 이것도 아마 한 4명 정도가 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물건들만 모아놓은, 모아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요겁니다. 이읍. 알짜배기, 알짜배기. 이읍, 기억입니다. 아, 인벤토리.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다들 리액션 보면은 침착맨님 맞추신 것 같고. 자, 진주모님 리액션 볼까? 아, 진주모님 두뇌 불가동. 자, 2초, 아, 이거 너무... 1초. 정답은 알짜배기였습니다. 진주모님 맞추신 것 같고 루코님도 맞추신 것 같아요. 자, 개보고님이 좀 틀리셨나요? 네, 리액션이 좀 약간 절망하는 리액션이었는데. 자, 오답자 보도록 따라간다, 따라가. 비공식 1등, 정식 1등으로 따라간다. 공식 1등. 알짜배기. 아, 김우기호 캐로잼 크랭. 아, 도대체 몇 번을 틀리시는 거예요? 기열킹, 연나비, 임선, 말랑이 이렇게 여섯 명의 스트리머분들이 전부 다 이제 틀리게 됐습니다. 아, 근데 개보고님은 아 조금 억울해할 수는 있겠네요. 예, 네, 알짜. 배기, 배기, 배기. 기술 이름 알짜 배기. 슬라이스 예 나오고 있고요. 자, 알짜 슬라이스. 일단은 그래도 알짜 배기라고 이제 오타를 적어주신 분들이 개보건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억울해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은 계속해서 틀리고 계시고 약간 그 저에게 사인을 준 것 같아요. 김우기훈 개노잼이라고 적어주셨던 크랭크님의 인터뷰 짧게 또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갖고 올게요. 자, 크랭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방송하고 계시나요? 저는 김우기훈 비하하는 방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크랭크님, 아, 시즌 네. 1 때도 그렇고 2 때도 그렇고 아, 성적이 왜 이렇게 부진해요? 일단 재미가 없어요. 아이 뭐 재미가 없어요. 아이 퀴즈쇼인데 맞추셔야죠. 맞추는 사람들은 재밌어 지금. 아 일단 그 중간 결과가 충격적이었거든요. 제 밑에 룩 한 명 있었어요. 네, 방금 제가 두 문제 이제... 틀려가지고 제가 네네네. 룩보다 밑에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쵸, 이제는 룩보다 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아 포인트는 약간 자존심 상하실 것 같은데요. 중간 빤스런 되나요? 중간 빤스런 야, 씨. 가능한데 뒤에 스폰서 문제도 상금이 걸려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전에 그 아이돌 오셨을 때 잔뜩 받았죠. 알겠습니다. 아 크랭크님 그 짧게 해서 그냥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뭐 또 오르나미 씨 대회도 지금 또 멘토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마디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룩보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룩만 이기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랭크님. 화이팅하세요. 네, 네, 텐션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크랭크님이었습니다. 제가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면 최소 2등이에요. 이렇게 최소. 해서 초성 퀴즈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소. 문제까지 갔고요. 자, 다음 문제는요. 아, 이거는 조금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이번 문제에서 이제 점수를 좀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성 퀴즈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는요. 해성, 별똥별. 별똥별이죠. 을 뜻하는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쌍기읍, 리을, 비읍입니다. 쌍기 여기죠. 예. 아, 무슨 별인데? 무슨 별? 무슨 별? 어떤 단어가 정답일지 10초 남았습니다. 아, 뭐지? 이번에는 스트리머분들이 다들 좀 분주해졌어요. 예, 다들 분주해졌습니다. 2, 1, 정답은 꼬리별이었습니다. 이 꼬리별은 생각보다 딱 들었을 때 아 꼬리별 이란 걸 좀 나왔을 것 같고 틀리신 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반반이에요. 정확하게 정답 10명 오답 10명입니다 딱 정답 맞추신 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징 리엘 던 기열킹 윤조이 크라니씨 말랑이 비르 진주문 케인님이 정답을 맞추셨고요. 케인님 왜 이렇게 잘 맞춰? 자, 오답 잡을까요? 까리비, 깔랑별, 꾸릉별, 별똥별이 우리말 아니, 꽈리별, 까리비, 꼬리비,
별똥별이 우리 예, 우리말 아님? 맞습니다 아주 그냥. 자, 침착맨님이 이번에 한번 또 틀리셨네요. 깔랑별이라고. 예, 왠지 있을 것만 같은 이름이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0명의 스트리머들이 또 틀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서 이제 이번 초성 퀴즈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다 하셨겠죠, 피디님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초성 퀴즈 다섯 번째 문제, 초성 퀴즈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와, 전 이거 못 맞췄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못 맞추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맞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수준 낮다, 수준 낮아. 갑니다. 헝겊다위 자질구레한 오라기 부류. 자질구레한 오라기. 어떤 부류의 사람 물건을 하찮게 여기는 너부랭 너부 말입니다. 나부랭이. 이거 쉽다. 아, 저는 쉽다. 쉬워. 쉬워. 채팅창에서 너무 쉬워. 저는 굉장히 좀 쉽다. 이게 왜 어려워라고 하시는데 과연 스트리머분들 비르님은 맞추신 것 같아요. 자, 그럼 크랭크님이 과연 맞힐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정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나부랭이였습니다. 자, 정답은 나부랭이였고요. 오답이 5명인데 미참여가 3명이나 있습니다. 오답자를 먼저 보기 전에 미참여 먼저 보도록 할게요. 미참여도 당연히 정답을 못 쓰신 분들이에요. 베이징 진중원 매직빵님께서 와, 매직빵님이 틀린 거는 좀 의외네요. 이야, 자 정답이 노브레인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정답자도 볼게요. 리엘, 침착맨, 말랑이, 크나니씨, 개보거, 크랭크, 루코, 김나성, 케인, 임선, 박자니, 윤조인님이 맞춰주셨고요. 자, 오답자 볼까요? 아, 나부랭이. 아, 비르님 아까 맞췄다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나부렁이 리액션 하셨는데 나바라이 랭이 너비래요. 랭간가요? 나부랑이. 기호킹님 나부렁이. 룩삼님 나바라이. 연나비님 너비래요. 더님 나불랑이. 나불랑이. 아, 화가 나 진짜 화가. 자, 오답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부끄러워하고 있는 스트리머분들. 아, 더님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네요. 자, 일단 이렇게 돼서 초성 퀴즈까지 풀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점수 집계를 위해서 약간의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 그래도 나 한 2등 유지했을 것 같은데 하나 틀려가지고.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소 2등이야. 최소. 시즌 1 때도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 시즌 2에서 글쎄요 성적이 좀 영 시원치 않거든요. 덧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깔끔하다. 네, 어떤 방송하고 있는지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디요? 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하스스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들 많이 하고 있는 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정답을 나부렁이라고 나불렁이라고 적어주셨나요? 나불랑이 적었어요. 차라리 나부렁이라고 했으면 우기기라도 했을 텐데 나부렁이라고 적었을까요? 그 단어가 전혀 생각이 안 나던데요. 어떻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상시 써야 돼 단어를. 이 나부랭이야 이러면서. 아, 근데. 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긴 했어요. 실제로 더 오답자도 꽤나 있었고. 근본도 없는 아, 제가 이제 평소에 좀 길바닥 나부랭이야. 이렇게 평상시 써버릇해야지 바로바로 떠오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사석에서는 그렇게 욕을 잘 하시던데요. 나부랭이 뭐 나부랭 탱이.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아, 친해서. 나부랭이 새끼 뭐 이렇게. 덧님. 아, 네네. 나부랭이 새끼. 네, 지금까지 혹시 몇 점이신지 체크하셨나요? 본인이 몇 점인지? 아, 제가 이제 7에 4, 11점이네요. 아, 11점. 11점은 생각보다 높네요. 생각보다 높은데 제가 그래도 저번에 최종 5인 갔었거든요. 케인님 1등 아니야. 왜냐면은 지난번에 결승 나랑 똑같아. 네, 제가 최종 5인 갔었어가지고 이번에 아니다. 1점 있었는데, 더 많구나. 나보다 1점 더 많다. 예, 예. 이번 참가자 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혹시 이번에 그 장현재식 모두 고려하기 사용하셔가지고 좀 문제를 미리 풀어보신 게 있을까요? 아, 저 니트족이랑 그 MZ? 네, 그런 거 좀 풀어봤던 MZ. 것 같아요. 아재 같아. MZ.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서 찾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노래 맞추기 프로게이머라서 그 상식 퀴즈 맵도 있거든요. 아, 네, 한 번씩 하고 왔습니다, 제가. 야, 그걸로 하셔가지고 찾아오셨구나. 아,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아, 상식 퀴즈가 있으니까 아, 그게 좋네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예, 네. 네. 꿀팀이네. 다음 시즌 2등병 2등병 나부랭이 1병 찌꺼기 뭐 이렇게 네, 보통 그렇게 하죠. 2등병 나부랭이
네, 일병 오늘 찌꺼기. 그 본인의 성적 일단 같은 이제 뭐 상병 쓰레기 그 룩삼님이 지금 약간 상병 쓰레기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등병 나부랭이.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좀 같이 제가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멀어졌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하죠. 붙이죠. 네, 아,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좀 안타까우신 것 같은데 그 응원의 한마디도 해주세요, 룩삼님께 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깔랑별이 좀 아깝다, 그지? 그 프로답게 네,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깔랑별이 하겠습니다. 아깝다. 깔랑별. 아, 알겠습니다. 깔랑별 인정해주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또 집계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 새로운 퀴즈 링크가 또 여러분들께 또 보내드려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10명의 스트리머분들 12명이 들어왔으니까 많이들 빠르게 들어와주세요. 자, 점수 집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3라운드까지의 점수 집계인데요. 과연 어떤 야, 분이 2등이야, 팔을 2등, 깔고 계실지 2등. 볼까요? 룩삼! 오! 크랭크! 그래도 아직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기열킹님도 혹시 안되나? 혹시 안되나? 정나비, 임션, 네버, 진주문, 데이지, 매직컵, 박세나, 박잔디 공동 3등 7명 안 돼요? 공동 3등 7명? 베이징, 박잔디, 이라이 같이 11개면 해보면 하지 않아? 와, 뭐야, 케이님! 11개! 아, 3등? 아, 1등이고, 공동이든, 공동이든. 나쁘잖아, 나쁘잖아. 지금까지 15 문제 중에 13문제를 맞추셨어요. 은재 씨 음소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말랑이, 침착맨, 크라니치, 루포턴, 윤조이, 리엘순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4라운드까지의 4라운드까지 가면 제 1등 되어 있을 겁니다. 상위 5명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5명 안에만 들면 일단은 상금 20만 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공동 5등이 막 두 명이 더 있다. 그러고 하면 그분들까지 같이 입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3라운드에는 이제 공동 1위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분들 비루님과 케인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라운드 마지막이에요. 벌써 이제 마지막인데 자, 덧님 지금 아까 그 인터뷰에서 약간 어지러지하신 것 같은데 퀴즈 링크 들어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링크 들어오세요. 자, 덧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뭐 잠깐 잡담을 하면은 사실 이 퀴즈쇼는 제가 1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언젠가는 제 꿈은 그 스트리머분들 100명을 초대해서 진짜 한번 1대100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해야 돼.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 오프라인으로. 그거는 사실 좀 힘들겠죠. 언젠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합시다. 언젠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결승전 진출하는 스트리머분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퀴즈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헝가리의, 다음 중 헝가리의 국기를 고르세요. 흰색! 국기 문제는 언제나 나오는 국룰 문제죠. 이탈리아.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헝가리의 국기를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 아니면 3번인데? 저번에 2번. 국기 문제는 좀 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헝가리 정도면 아, 2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좀 어렵다고 2번, 생각합니다. 2번. 채팅창에서는 막 1번은 뭐다, 2번은 뭐다, 3번은 뭐다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나 3번 찍었는데. 3번 국기였는데 박수 치는 분들, 크랭크님 굉장히 또 분노하고 계시고요. 룩삼님 3번이죠, 헝가리는. 헝가리 3번이요. 룩삼님은 아마 탈주 중.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답 맞추신 분들이 10분이나 계십니다. 자, 오답자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7명이 틀린 2번을 선택하신 분들 1등 가나요? 보도록 할게요. 1등 가나요? 아, 이게 클릭이 여기를 하면 안 되나요? 참여자 보기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 참여자 보기로 보겠습니다. 아, 사실 1번은 그 이탈리아 국기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아니 딱 봐도 속어법으로 해도 그치? 국기였거든요. 가로가 헷갈리게 두 개가 있는데 미엘님, 룩삼님 예, 찍어놓고 화장실 가셨나 보네요. 그리고 2번, 사실 2번과 3번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국기였어요. 틀리신 분들입니다. 개보고 연납비, 기열킹, 매직박, 크랭크, 던, 김나성 이분들께서 오답이시고요. 정답을 맞춰주신 10명의 스트리머분들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오, 제이징님도 케이님 또 맞추셨네. 이게 나름 그 국기 문제를 준비해 주신 분들 꽤나 있더라고요. 비르님하고 케이님이 틀려야 돼. 그래야 내가 올라가. 케이님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잘하신다. 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아, 내가 3번 찍고 아 2번이었던 것 같아. 계속 이랬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는데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안내 성격이 다른 안내 표지판. 성격이 다른 표지판을 골라주세요입니다. 문제는요. 넘어져. 1번, 2번, 3번, 그렇죠. 4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다른 하나. 뭔데 이게? 나머지 세 개는 성격이 같고요. 1번 아니야? 오, 자, 지금 스트리머분들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차게 식었습니다. 4번이다, 4번! 자, 4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이제 나온 산업안전표지 몸균형상실 경고 표지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통안전표지판입니다. 방지턱, 추월금지, 자전거와 보행자 구분도로 표지판이라고 하네요. 자, 정답을 맞추신 분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구분돼가지고 난 4번인 거. 던! 케인 뷰로 같이 계속 붙어있어요. 연나비님, 매직방님 맞추셨고요. 침착맨 박단디, 김나성, 임선, 제이찍님까지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제이찍님 운전면허 공부를 해서 그 운전면허 바로 또 합격하셨잖아요. 기가 막히게 또 운전면허랑은 야 1번 케인 뷰를 네, 나왔고요. 자, 오답자 크랭크 단독 한번 더 루코 그리고 4번을 가장 많이 틀리셨네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왜일까요? 파란색이었기 때문일지 리엘 윤조이 룩삼 개보 크라니시 말랑이 나도 다 주인데 4번은 되셨습니다. 나눠진다 뭐 이런 그 방금 전 나왔던 거는 눈을 깜빡하신 거기 때문에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루코님의 인터뷰를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자꾸 맞지? 오늘 자, 날인가? 1등하라는 날인가? 근데 케인님하고 뷰르님이 혼자서 3번을 골라주신 루코님인데 좀 난이도 어려운 거래야 돼. 그래야 내가 좀 올라가.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볼링 또 치셔야죠. 맞아요. 볼링 같이 한번 또 쳤던 사이인데 루코님 일단 어떤 방송하고 있는지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치에서 탱글 루코를 맡고 있는 루코라고 합니다. 제가 또 한 그 아 예. 자, 탱글 루코님. 네네네. 네, 일단은 그 문제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3번을 혼자서 이제 골라주셨는데 왜 3번이라고 선택하셨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금지 표시 쓰는 거 아니야? 미끄럼주의, 2번 뭐였지? 요철. 그 언덕주의, 그리고 4번 그 보행자주의 이런 건 줄 알아가지고 3번이 금지길래 나머지 혼자서 3번은 주의라가지고 당연히 아니 뭐 금지라가지고 금지인 줄 알았거든요. 예예 이번은 이제 언덕이 아니라 과속방지턱이긴 했는데 아우 비슷해요. 아무튼 언덕이긴 하니까 야 면허가 아무튼 높으니까. 케인님 왜 이렇게 잘 맞춰? 이해는 돼요. 아무튼 그 혼자만 다른 건 주의인데 3번은 이제 금지여서 골랐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나름의 오답에 대한 그 의미가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아 그럼요. 아 그럼 저도 준비해 놨는데 아 이거 또 다들 오로라미 씨 또 예 그 오로라미 씨 루코님 이거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 먹어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는 오로나미 씨 이거 사면서 무슨 QR 코드 이벤트도 있길래 그것도 참여해서 공짜로 기프티콘도 받은 사람입니다. 맞아. 이거 그 10병 사셨어요? 그러면은? 네, 10병짜리. 야 이거 두 개만 사오신 게 아니라 통으로 사오셨구나. 아 그럼요. 네, QR 코드 이야기 다루셨네요. 오로나미 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박스 이렇게 열어보면요, 여러분들. 안에 QR코드 있는데 1등 당첨되면은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한 명 당첨될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좀 가려놓을게요. 이렇게. 예, 루코님. 그 지금까지 현재 성적 본인의 성적이 몇 등이었죠? 몇 문제를 맞추셨던 상황이었죠? 지금 7등입니다. 11점이어가지고. 꽤나 높은데 그 생각보다 본인의 순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요. 저는 현역 대학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수업이었거든요. 예, 그래도 예. 아직 공부 머리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번에 혹시 시즌 1 때도 참여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때 학교에 가야 돼가지고 참여를 못했어요.
시즌 2가 이제 처음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자 오늘 일단은 다른 분들과 함께 계속 좀 나란히 가고 있는데 약간 커트라인이에요. 지금 이제 남은 문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결승 라운드 진출하실 자신 있으세요? 아 그럼요. 끝까지 가서 200만 원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루코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코님의 나머지 세 문제 있나요? 세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야 돼. 변별력이 있어야 돼. 변별력이. 문제 두 문제까지 진행이 되어 있다. 변별력 있는 문제 내주세요. 다음 문제는 쉬운 거 말고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곤란해. 자, 다음 문제는요. 올라가야 되나? 역시나 저번에도 이제 좀 약간 좀 이야기가 많았던 그 문제예요. 이거는 맞추시는 분들이 아 있을까 이거 좀 걱정되는데요. 저는 아마 못 맞출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나이가 다른 한 명. 나이가 다른 한 명을 골라주세요. 아 그래도 이름은 또 보여주시네요. 저는 이름도 다들 못 맞추실 것 같았는데 자 1번 트와이스 쯔위, 2번 김소연, 3번 블랙핑크 제니, 4번 김유정입니다. 김소연. 그러면 김소연은 그거 아니야? 2부의 유혹 아니야? 어렵지 않을까. 오 빠르게 다들 골라주고요. 자, 정답은 3번 블랙핑크 제니님이 혼자서 96년생, 나머지 분들은 99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답자가 꽤 많아요. 11명의 스트리머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 형님들, 약간 그 베드로아즈 형님들 리액션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답을, 먼저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쯔위를 선택한 세 분. 박잔디, 기열킹, 말랑이. 이렇게 또 세 분이 오답을 제출하셨고요. 그리고 침착맨 임선 역시나 계시고 그 다음에 4번은 김나성 던 윤조이 케이 오 케이님 한 문제 틀렸네요. 자 그리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은 이분들입니다. 오 꽤나 또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이야 생각보다 맞춘 분들이 오 매직방님 맞추셨네요. 예 이거를 어떻게 직방이 형 무조건 찍었다. 저거 무조건 찍었어. 직방이 형 저 문제는 무조건 찍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마지막에 퀴즈 다 풀고 나서 인터뷰 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사실 퀴즈쇼 하면서 아 무슨 인터뷰가 이렇게 기냐 뭐 인터뷰 다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여기 출전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기왕 나오셨는데 한마디씩은 그래도 하는 게 좋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인터뷰를 안 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의 인터뷰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직박이 형님도 아마 좀 이따가 다음 문제 풀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빠르게 다음 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거는 정말 그 트수들이라면 모두 다 맞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스트리머 분들 중에서도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에 대해서 아 이거 인터넷 방송 용어면은 내가 또 알죠. 게임사에서 만든 것이 하는 건 같은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오바워치. 4번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너무 쉽다. 같은 게임사의 4번 디아블로 게임이 맞지? 되겠죠. 4번 자, 4번 포탈 아니지? 과연 아마도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는 이거는 분들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은 발로란트고요. 1번은 하스스톤, 3번은 오버워치, 4번은 디아블로의 모습이고 아, 이런 문제 내면은 변별력이 없어. 4명의 스트리머분이 변별력이 잠깐만요. 기열킹님, 설마 틀리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좀 약간 열받아하시는 것 같은데 뭐지? 자, 기열형, 설마 말이 안 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하스스톤 골라주신 분들 없고요. 먼저 3번 골라주신 오버워치 골라주신 분들이 누가 있죠? 아하 기열킹. 자 혼자서 오버워치는 다른 게임이다 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테이킹 진주몽 말랑이님이 또 골라주셨고요. 아 역시나 그 진주모님 1등은 긁는 것 같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1등은 긁는 것 같아. 데이징님이랑 말랑이님은 뭐 데이징님 2등도 간당간당해 아까 틀려가지고 롤을 주로 하시니까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기열킹님의 하스스톤 그 배틀테크 닉네임이 석양이 뒤진다였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오버워치를 모르실 수가 있는지 좀 그 의아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 이미지 문제 마지막 마지막 문제가 준비가 지금 세 문제만 적거든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자 다음 문제도 깔끔하게 가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다음 문제 가자.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이거 맞출 수 깔끔하게 있을지 가자. 깔끔하게 가자. 싶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 오케이 이미지 오케이 어려울수록 좋아. 어려울수록 좋아.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수록 좋아. 자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연예인 하겠다. 문제 말고 예선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니다. 사진 속의 인물의 가장 최근 작품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계속 눌러야 되죠, 피디님. 자 가장 최근 작품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간 초과 있고요. 이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이분의 이미지. 자, 과연 가장 누군데? 최근 작품 어떤 거였을지 지켜보도록. 아이유인가? 약간 가장 최근 아이유? 작품이라고 아이유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좀 어느 정도 힌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남은 시간이 호텔 델루나? 12초 정도 남아 있네요. 자, 과연 사진에 보였던 이분의 정체 그리고 정답은 무엇일지 정답 공개합니다. 이거 터졌는데? 터졌어, 터졌어. 줌 터졌어. 자, 볼까요? 병왕의 토녀. 자, 미르님 뭘로? 자, 호텔 델루나. 갯마을 차차차 아마 본인들이 최근에 봤던 것들을 좀 써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다. 그 넷플릭스에 있는 것들 다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예, 호텔 델루나도 그 넷플릭스에 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변황의 포녀는 예, 개보고님 이렇게 또 써주셨고요. 정답자는 이렇게 16명의 스트리머분들이 많이 아니 저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예선전 마지막 문제까지 저희들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니 넷플릭스 지나가다 보거든 그게 보진 않았는데 예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하위권인 분들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폰서 퀴즈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3등까지 집계가 떨어졌겠다. 되고 3등. 있는 도중에 저희가 스폰서 퀴즈를 드릴 예정이고요. 스폰서 퀴즈에 상금이 100만 원이 걸려 있거든요. 이 스폰서 퀴즈 같은 경우에는 총 다섯 문제를 저희가 풀 예정입니다. 다섯 문제를 풀어서 상위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1등에게 주는 건데 그 1등이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다섯 문제 했어. 중에 네 문제를 맞췄다. 근데 그 네 명이 좀 여섯 명이다라고 하면은 그 네 명에게 그 상금 100만 원을 나눠서 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명의 분들이 다섯 문제를 전부 다 맞추면은 인당 그러면 얼마죠? 5만 원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100만 원에서 20명이니까 그렇게 나눠 가지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상금을 가져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인터뷰가 또 잠깐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매직방님의 인터뷰가 있을 예정인데요. 매직방님의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를 얼굴을 쪼개놓으면 매직방님, 어떻게 맞춰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다 맞췄지 다른 사람들? 반갑습니다. 트위치에서 어떤 방송하고 계신지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로 저의 치과 상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치과 상담 방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직 치과 의사고요. 아 반갑습니다. 매직방님 약간 분위기가 지금 좀 안 좋아요. 분위기요? 네. 아, 괜찮은데요? 아니요. 기분 좋은 목소리인데요? 아, 기분 좋은 목소리인가요? 예, 너무 좋아요. 지금 행복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문제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굉장히 웰 밸런스드. 잘 되어 있다. 다만 네. 그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그 초성 퀴즈가 다섯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좀 그 초성 퀴즈 비중이 높았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미지는 여러 가지 이미지지만 뭐 국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성은 그냥 초성만 다섯 개예요 단어만. 그래서, 그래서 얼굴을 쪼개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다채롭게 스무 문제를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예, 예. 제가 두 개 틀렸어요. 퀴즈에서 몇 문제 맞추셨나요 혹시? 두 개 틀렸어요. 두 개 어떤 거 틀리셨죠 그때? 그거 나와바리랑요. 나와바리. 나와바리랑 또 하나 뭐지? 그 나와바리.
꼬리면 나와바리나 아 그거 꼬리 꼬리 나와바리는 철자가 아, 안 맞잖아. 네네 두 개 틀렸어. 예예. 예.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방금 이미지 문제 중에 그 제니님을 고르는 문제를 맞추셨어요. 알고 예, 계셨던 예. 건가요? 제니님이 좀 데뷔도 조금 더 전이고, 그러니까 뭐 정확한 생년은 모르죠. 근데 데뷔도 조금 더 전이고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접해졌을 때 조금 더 예전에 데뷔하신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서 찍었는데 맞더라고요. 감각이라고 하죠. 느낌이네요. 감각.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문제를 푸시면서 지금 약간 점수를 그래도 매직빵님 혼자 또 집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결승전에 진출하실 수 있을 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위에 굉장히 많이 계셔갖고 결승전 몇 명 가죠? 결승전? 다 맞췄어도 아슬아슬한데 또 하나 틀려가지고 결선 진출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 같은 그 베드라지 형님들 중에 아까 그 기열님이 그 오버워치 네. 문제를 틀렸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버워치를 저랑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야? 아 그래요? 예, 네,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틀리는 걸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리자드 관계자분이 좀 보고 계시면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거. 아 그럼요. 이거 얘기해야죠. 블리자드 게임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선물 같은 거 보내지 마셈. 선물 또 그 블리자드 마셈. 많이 보내주시나요? 보내주시잖아요 보면은 네 예, 예, 예. 또 끊길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하게 예, 예, 예. 아 집박 형님 그 마지막으로 이제 또 스폰서 퀴즈가 그래도 남아 있거든요 상금도 네. 1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연예인들 라이로 어떻게 하냐 말이야 또 검색하신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그 초성 퀴즈랑 오로노민 씨 관련 퀴즈가 나온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조금 둘러봤습니다 근데 뭐 퀴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5명 못 가 그럼 나 네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아 인터뷰 너무 네. 감사합니다 매집박님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명이면 안 되죠. 그래서 매직빵님의 인터뷰까지 왜냐하면 1, 2등에서 다 찾아. 자, 공동이 있으니까. 퀴즈에 대한 새로운 링크를 여러분들 그 스트리머분들에게 또 드렸으니까 다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7분이 안 들어오셨습니다. 7분이 들어오시면 진행이 또 바로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상금은 총 100만 원이고요. 그 100만 원의 상금을 상위에 있는 동점자들이 나눠 가지는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다 좀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들어오는 분들이 조금은 더 걸리는 것 같아서 인터뷰를 짧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종희님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윤종희님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종희님 안녕하세요. 아우, 네, 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떤 방송 하고 계시나요? 아, 네, 트위치에서 핫스톤 방송 주로 하고 있는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 집 오늘... 저글링도 보고 가세요. 네. 갑자기. 그, 오늘 성적이 꽤나 안 좋아요, 조이님. 아니, 저 1라운드 때 좀 안 좋고, 나머지는 다 맞췄어요. 그래요? 네네. 뒤에 있는 이미지 문제 다 맞추셨나요? 아, 마지막 라운드는 좀 틀렸습니다. 근데 2, 3라운드는 다 맞췄거든요. 예. 그럼 본인이 생각하시게 좀 결승 진출의 가능성이 있을지. 결승전 진출 몇 명이죠? 5명에서 커트라인 하는데 동점자가 있으면 오르나미 씨 제가 유통기한 그 보니까 6월까지거든요. 먹어도 될까? 진출합니다. 아, 동점자 정도 노려볼 만한 것 같은데. 오, 그런가요? 가능성 있어요? 제가 약간 슬로우 스타터라 뒤에 아, 나 OX 너무 아깝네. 아. OX 어떤 문제가 좀 킹 받으셨어요? OX요? 그 네. 김 씨. 아, 김은 김이다. 에, 먹는 김 그거. 아, 새로운 사실을 아셨네요, 그러면. 절대 안 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걸 또 노린. 예, 제가 준비한 문제기도 합니다. 자, 윤종희 님 오늘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퀴즈쇼 오늘 처음 접해 보셨잖아요. 어때요? 할 만하신가요? 아, 네, 재밌네요. 근데 이게 딜레이 때문에 네네. 약간 좀 고독해요, 지금. 아, 그렇죠. 시청자분들과 소통이 바로바로 안 되니까. 네, 저 지금 되게 짧게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 스폰서 퀴즈가 마지막 남아있는데 스폰서 퀴즈는 좀 맞춰보겠다는 각오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독 1위가 이제 100만 원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윤종희님의 인터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스폰서 퀴즈가 이제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남 씨. 첫 번째 스폰서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고요. 첫 번째, 다음 중 오르나민 씨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성분은 입니다. 자, 1번 필수 아미노산, 2번 비타민C, 3번 탄산, 4번 염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요. 아, 스폰서 퀴즈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저도. 자, 4번 염산, 3번 탄산, 2번 비타민C, 1번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자, 정답이 공개가 됩니다. 과연 틀리는 분들이 있을지 정답이 공개가 되었고요. 자, 놀랍게도 틀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음에 초청하면 안 돼, 저런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이거는 아니, 맞추라고 드렸잖아요. 상금 가져가라고 드렸잖아요. 출연료처럼 가져가라고. 탄산이 없다. 예, 함유돼 있지 않은 성분은. 괜찮은데? 예. 자,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염산 선택을 해주셔서 이제 정답 맞춰주시고요. 단 한 분입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리엘님. 아. 자, 우리 그 막내 올해 20살 된 리엘님이 탄산이라고 이제 적어 주셨습니다. 그럼 염산은 들어 있겠네요, 리엘님. 자, 아 이거 인터뷰 원래 인터뷰 진짜 짧게 한마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짧게만 하고 뭐 소감 이런 거 안 듣고 딱 이것만 묻고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리엘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 리엘님 인터뷰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우스 이슈 리엘입니다. 아, 평소에도 염산을 좀 잘 드시는 편인가요? 아,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마우스가 갑자기 화면에 안 보여서. 예. 아무거나 눌렀더니. 아, 마우스 이슈 맞죠? 아, 그럼요. 확실하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이, 뭐 인터뷰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잠깐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연결해 봤고요. 리엘 님. 네. 나무 문제 꼭 풀어 주시길 바래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마우스 이슈라고 합니다. 뭐 설마 염산을 주로 염산도 소화시킬 나이 20살이라고 세팅창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자, 아무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갑니다. 다음 중 오르나민C 모델이 아니었던 인물은 입니다. 1번 유병재, 2번 경리, 3번 전현무, 4번 황재성 입니다. 자, 연예인분들 오르나민C 모델이 굉장히 많았죠. 그중에 이제 아닌가? 아니었던 인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답은 1번 유병재입니다. 자, 유병재 씨가 이제 오르나민C 모델이 아니었고요. 경리 씨, 전현무 씨, 그리고 황재성 씨가 오르나민C 모델의 경력이 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추신 분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보고 박잔디, 침착맨 리엘, 윤주의 임선, 진주몽, 김나성 님이 맞춰주셨고요. 오답자 경리라고 적어주신 분들, 그리고 황재성 씨라고 적어주신 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차이, 미참여가 있네요. 제이찍 님, 찍기라도 하시지 왜 안 눌러셨을까. 예. 제이찍 님이 미참여로 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쉽다, 쉬워. 자, 다음 문제 바로 가보도록 모르지. 할게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스폰인데? 다음 세 번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자, 오르나민 씨 병에 새겨진 다이아몬드 커팅은 미끄러움 방지용이다. OX입니다. 오르나민 씨 병 보면요. 약간 다이아몬드로 좀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치. 이 부분이 과연 미끄러움 방지용이지? 안 미끄러, 진짜. 예.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르나민 씨 다리를 들고 있는 거 찾아보고 계시죠? 들고서. 4, 3, 2, 1, 볼까요? 정답은? 이게 안 미끄러요. 5였습니다. 자, 오르나민 씨 병뚜껑에 미끄러짐 방지용이 맞았고요. 자, 실제로 이제 틀리신 분들도 꽤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분이 갈색병을 사용하면서 자외선으로부터의 영양 보존과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그래서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났는데도 해서 보완해낸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시다가 이렇게 살짝 미끄러져도 딱 걸려요. 걸려요, 이게 지금 걸려. 그래서 정답은 5였습니다. 자, 오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자가 아마 먼저 보이겠죠. 이렇게 이것도, 정답자분들 나와 이것도 합치고요. 합치나? 오답자는 점수? 진주몬, 연나비, 리엘, 던, 룩삼, 기어킹, 크라니씨. 아, 이러면 이제 두 문제 이상
틀린 분들은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크라니씨님 인터뷰 하고 갈게요. 인터뷰 이제 3명 정도 남았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크라니씨님 인터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니씨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크라니씨입니다. 네, 어떤 방송 하고 계신가요? 저 평소에 하스스톤 노인정 운영하고요. 저희 네. 그 새 것보다 옛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의 방송 봐주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새 것보다 옛 것을 좋아. 크라니씨님, 그 오늘 문제를 좀 푸시게 되면 나름의 또 이제 고학력자시잖아요. 카이스트 출신이시고. 네네네. 네, 지난번에는 1회 때는 결승전에 진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이번에 저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저 이거 스폰서 문제도 못 맞추긴 했는데 네. 아까 이제 저희 할 때 많이 맞춘 것 같아서 가능성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문제 이번에 틀리셨는데 이거 다이아몬드 커팅 어떤 것 때문에 틀리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약간 보면서 뭔가 너무 뻔해가지고 약간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네. 안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X 눌러봤는데 5가 맞았네요. 약간 킹 받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크라니 씨는 만약에 뭐 결승 진출하면 그때 또 인터뷰할 기회 있으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크라니 씨님의 인터뷰였고요. 목 아프겠다. 자,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하시는 스폰서 말씀. 문제고요. 역시나 다음 문제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갈게요. 자, 오로나미 씨에는 인공색소, 인공색소 및 보존료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응, 기역, 시옷,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너무 어떤 쉽다. 것이 너무 들어있지 쉬워. 않을까요? 야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좀 예. 이것도 포함시켜주지. 정상생활이 가능하실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고요. 자, 과연 3, 2, 1 정답은? 바로 인공색소가 되겠습니다. 자, 맞추신 분들이 역시나 꽤나 많습니다. 정답자 14명의 분들이고요. 인공색소 및 보존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오로나미 씨가 약간 노란빛이긴 한데 이게 인공색소가 아니라 그냥 원래 천연 색깔인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오답자 어떤 분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참에 두 분 계신데? 오로나미 씨 파이팅! 리에, 크라니 씨, 룩삼, 말랑이, 애기사슴. 아가세, 아크, 예, 적어주셨습니다. 네 명의 분들이, 또 틀려주셨고요. 아가세는 뭔데? 계속해서 이름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자, 아가세. 다음 이제 오로나미 씨의 스폰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미참여 두 명도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미참여 두 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윤조이 기열킹. 이렇게 두 분이 미참여 스트리머 분들입니다. 정답자 분들도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상위권자들은 상위권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승자죠. 색소 마스터죠. 그 겹쳐서 뭐 네 문제를 맞추신 분들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오로나미 씨 생산 공장은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교육의 도시, 청하, 얌얌. 네, 도시라고. 얌얌의 도시. 얌얌의 도시. 청주. 얌얌의 1번 청주, 도시. 2번 광주, 3번 양주, 4번 남양주입니다. 교육의 도시, 청하, 얌얌. 이 키워드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틀리면 진짜 억지다. 3, 2, 1. 정답은 1번 청주가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오답자 한 명이 존재합니다. 자, 한 명의 스트리머분이 틀려주셨고요. 자, 보시고 계신 것처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오로나미 씨가 만들어집니다. 과연 오답자 남양주라고 적어주신 한 분 어떤 분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랑이님이 예, 오답을 써주시면서 남양주를 적어주셨네요. 자, 청하.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폰서 문제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마 또 점수 집계가 되고 있을 거고요. 그 틈에 인터뷰를 짧게 두 분을 빠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김나성님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공색소죠? 집계 중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인공색소인데요? 좀 길게 돼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김나성님 인터뷰가 준비가 되었네요. 자, 나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떤 방송하고 계십니까? 네, 아니 잠시만요.
귀가 먹어가지고 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어떤 방송 하고 계세요? 아, 저 그 새벽마다 밤부터 이제 새벽 아침마다 저기 트위치 저기 수면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게임하면서. 그렇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뵀는데 자 오늘 문제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마음에 드세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많던데요. 아니 그 아까 그 순 우리말 그것도 그렇고 그 동전 그것도 그렇고 아 동전 문제는 근데 진짜 억지야. 아까 피디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게 확실히 모르니까 이게 잘못 선택하면 바로 그냥 매국노 되겠구나 해가지고 오늘 넣었었거든요. 근데 뭔가 단어부터가 뭔가 이순신 딱 보자마자 아씨 이거 틀리면 큰일 난다. 야 이건 틀리면 진짜 방송에 존속이 위험해진다. 그 생각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오늘 일단은 그 뒤에 있는 스폰서 문제를 좀 풀어보셨는데 몇 네. 문제나 맞추신 것 같아요? 저 다 맞췄습니다. 어? 만점자예요? 만점. 와. 잠시만 이러면 만점자가 생각보다 얼마 없을 거고 상금 꽤나 많이 가져가실 것 같은데요? 응, 아니 만점자 꽤 많으시던 것 같은데 아까 대충. 아, 많은가요? 봤거든요. 네, 아 이거 좀 궁금하네요. 몇 분이나 만점. 맞추셨을지 만점자가. 그 앞쪽에 있는 문제는 결승전 진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결승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돌 분들 그거 현실 아이돌 분들은 제가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3D는 아이돌 마스터는 잘 맞추시죠. 아 그 다른 또 아이돌 분들은 또 빠삭하시잖아요. 그 좀 다음에 이제 3회차 같은 거 하실 땐 그 2D도 혹시 좀 다른 이제 차원 분들도 저기 좀 조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쪽 이제 취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더 다양한 이제 그쪽에 또 계시네요. 그, 많은 분들이. 예, 응원해주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다음번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성님. 다음에 봐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나성님의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고요. 빠르게 비르님도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르. 자 오늘의 마지막 인터뷰예요. 사실 뭐 인터뷰가 좀 One 많아서 비르, 좀 저도 불쾌한 셋에 보이긴 하는데 최대한 그래도 다양하게 많은 분들 전부 다 오늘 스트리머 분들 스무 분들의 인터뷰. 짧게라도 한 번씩 또 해야 되니까 네 비르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비르님 안녕하세요. 오늘 네. 굉장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결승전 라운드도 진출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인사 어떤 방송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합 게임 방송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게임 찍어 먹어보고 있는 밤방송 비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퀴즈 실력이 엄청나신데. 원래 좀 잘 알고 있는 분야여서일까요? 아니면 원래 똑똑하신가요? 아니 일단 어제 급하게 방송 켜가지고 그냥 일반 상식 퀴즈 다 몰아서 풀었고요. 좀 찍어가지고 네. 좀 운이 좋은 것도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걸 찍으셨을까요? 일단 그 아이돌 문제에서 네. 그 제니님을 제가 TV에서 제일 그 많이 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분이 나이가 제일 어리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 찍었고요. 오. 감이 뭐, 좋네요. 네, 스폰서 문제도 그냥 코카콜라 하다가 맞췄고. 네, 되게 어렵네요, 근데 진짜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네. 오늘 피드님이 계속해서 좀 잘해주고 계신데 그 스폰서 문제는 얼마나 많이 맞추셨어요? 저는 네 문제 맞췄습니다, 네 문제. 네 문제. 아, 네. 그러면은 상금권은 아니겠네요. 그래도 결승 라운드 진출하셨으니까. 아, 이미 그거 된 건가요? 집계가? 잠깐, 그 뒤에 문제 혹시 많이 틀리셨어요? 아니, 그렇게 막 많이 틀린 것 같진 않는데, 네. 아, 왜냐면 3라운드까지 1위셨으니까.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결승 라운드 진출하셨으면 또 그때 또 이야기할 시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할게요, 비누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비르님까지 인터뷰 전부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퀴즈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스폰서 퀴즈를 맞춰주신 분들 그 순위가 또 나옵니다. 다섯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상금을 가져가게 되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다 맞추신 분들이고요. 임선, 침착맨, 박잔디, 김나성, 개보거 이 다섯 분이 전부 다 제일 효율적인 문제죠. 상금 100만 원을 나눠 가지셔서 상금 이제 20만 원씩 상금 가져가기 제일 효율적인 문제. 축하드립니다. 문제당 가치가 제일 높은 문제. 침착맨님, 박단님님, 김당선님, 개보원님, 그리고 임선님 축하드리고요. 이분들 중에서도 결승 진출하는 선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추가 상금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스폰서 퀴즈는 여기까지 이제 또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나미 씨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스폰서 퀴즈까지 해서 이제 많은 분들 상금 조금이라도 챙겨드리는 겁니다. 자, 과연 오늘
아, 능지추첨 퀴즈쇼 큐라이브 결승전에 진출하는 분들 다섯 분이 될지 아니면 여섯 명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보겠습니다. 자, 꼴등부터 갈 텐데요. 룩상 기어킹 공동 꼴등이고요. 그 다음에 크랭크님이 18등. 아, 다섯 명? 다섯 명? 이렇게 세 명이 하위권입니다. 개보고 임선, 연나비, 진주몬, 말랑이, 리엘, 덧님이 두 개 맞추고 말랑이님이 아 5431이 돼버렸네. 5431이 터져버렸네. 오, 잠시만요, 꽤나 많은데요? 자 보시면요. 아 나 못 들어. 어, 뭐야? 어 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침착맨까지 진출이어서. 침착맨까지 진출. 일곱 명의 분들이 진출했습니다. 야. 이러면은 결승전 라운드에 일곱 분이 진출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커트라인 매직박 제이징 윤조이. 어 제이징 직박이 형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네. 직박이 님이 조금 아쉽게 합류를 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박전디님이 이번 시즌 2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 로코님도 좋은 활약 해주시면서 결승전 라운드에 진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곱 명의 진출자가 나오면서 이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상금이 이제 2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진출자들은 상금 20만 원씩 가져갑니다. 20만 원을 제거하니까 나머지 상금을 걸고 그다음에 이제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퀴즈쇼를 이제 벌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5분 정도 쉬고 돌아와서 이제 결승전 라운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퀴즈쇼 앞쪽에 예선전 치르신 분들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봐주셔도 되고요. 그냥 안 봐주셔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는데. 다른 분들도 너무나 또 감사하다. 편하게 하라고 근데 안 편해. 잠시 후에 돌아와서 결승전 라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쉬었다 오겠습니다. 근데 좀 괜히 먹어서 괜히 또 하면은 곤란하니까 안 먹어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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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분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루코야 1등 해라. 탑조 화이팅. 예. 돈 따올게요. 어? 박잔디님한테 지지 마. 네. 아 배고프다. 저 잔디님, 루코 이기면 저 미션 뭡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애니 문제 안 나옵니까? 애니 문제 좀 자신 있는데. 아, 진짜 제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전 근데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아유, 일단 올라오셔서 고기 좀 사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일 없겠네요. 챗! 아, 수도 문제 좀 빡센데? 결승전 어떻게 하지? 주관식이겠지? 뭐 정답 이렇게 해야겠지? 60만 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60만 원을 혼자서 독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섯 문제를 다 풀었는데 사람이 또 남는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60만 원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문제 맞추기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도중에 동시 탈락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세 명이 남았어요. 근데 2번 문제에서 세 명이 동시에 다 탈락했다라고 하면은 약간 보너스 문제로 한 문제를 더 드려서 부활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세 명이 그 문제를 또 풀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세 명이 그 보너스 문제 또 다 만약에 틀린다라면은 그 60만 원의 상금은 시청자분들이 문화상품권으로 나눠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공지로 다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리머분들이 어이씨 나 이거 처음 듣는데 이런 게 어딨어요? 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안 읽으신 거니까 예, 다 공지가 나갔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스트리머 분들 지금 현재
7명 중에 지금 5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승자 맞추기 이벤트가 또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또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크라니 씨님, 박자진 님 들어오시면 되고요. 메인 방송입니다. 당연히 재방송이에요. 김우기훈 방송에 오셔서 우승자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투표 숫자 해주시면 됩니다. 우승을 예상하는 스트리머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경품은 오로나미 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의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우승자 맞추기 이벤트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비르, 2번 케인, 3번 크라니 씨, 4번 김나성, 4번 김나성, 5번 루토, 6번 박잔디, 7번 침착맨입니다. 저도 지금 이게 적으면서 하려니까 순간 꼬여가지고 헷갈렸네요. 자, 그래서 재방송에 오셔서 지금 바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크라니 씨님은 두 번 연속도 결승에 진출하는 분이 되셨네요. 이게 그 고학력자의 그 짬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투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연 우승자가 최초로 안 나오게 될지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은 한 번씩은 결국엔 남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7명의 스트리머분들이 전부 다 들어와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바로 또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역시나 지금 현재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 아마 그 본방이 아니라 스트리머분 방송에서 보고 계신 분들 채팅창도 제가 지금 안 보고 있는데 투표 몇 번, 투표 몇 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 안 되는 거 다 저쪽 가서 하세요. 압니다. 투표. 예. 여기서는 안 돼요. 분명히 어그로로 좀 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치지 마시고 본방에 오세요. 자, 이거 투표는 언제까지 받으면 될까요?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가면은 네, 바로 또 투표가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또 문제를 바로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10초 정도 세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마감합니다. 자, 우승자 예측 맞추기 이벤트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결승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나성, 비르, 케인, 루코, 침착맨, 크라니 씨, 박잔디가 결승 라운드에 올라가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식사 후 디저트를 자, 먹듯이. 식사 후 디저트를 먹듯이 쿠키 영상. 영화 상영 후에 관객에게 여운을 남긴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하니까 나름 또 쉬운 문제를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7명의 스트리머분들 중에서 탈락자가 생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너무 좋아. 5초 남았고요. 3. 나 너무 2, 좋아요. 1. 정답은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오답자 한 명이 발생했어요. 자, 과연 일단 오답은 먼저 안 보겠는데 다시 한번 그 스트리머분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리액션만 보면 약간 크라니씨님 같기도 하고 비르님도 뭔가 안 좋아 보이는 거, 케이님도 안 좋아 보이는 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자는 첫 번째 탈락자 크라니씨. 아! 이걸 몰라? 난 영화도 안 보는데.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답자는 이렇게 쿠키 영상까지도 다 인정하는 답이었습니다. 1903년도 영화에 대열차 강도라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관객에게 총을 쏘는 장면이 이것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듯이 영화 상영 후에도 관객에게 여운을 남기는 의미로 붙여졌다고 하는 이 쿠키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탈락자가 벌써 발생을 했고요. 바로 두 번째 결승전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아주 얇은 박빙. 얼음이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막상막하의 승부를 가리켜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과연 두 번째 결승전 문제 박빙 남은 시간 17초 정도 남아있고요. 박잔디 머리 쥐어 싸매면서 두뇌풀 가동하고 있고요. 침착맨님은 아주 여유로워 보입니다.
비르님도 좀 약간 어려 보이고요. 야, 루코님이 약간 벌써부터 세레모니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미 정답 맞춘 게 아닌가 싶은데 정답이 발표가 되었고요. 리액션 보시면은 나오고 있죠. 오답자가 두 명입니다. 자, 과연 두 명의 오답자 김나성님 할 줄 했는데 과연 어떤 분이 오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박빙이었고요. 오답은 박빙 승부 김나성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예. 어? 박빙 승부? 승부까지는 아주 얇은 얼음이라는 뜻이어서 박빙만 적었으면 됐을 텐데. 이것인데 이것. 아 이걸 박빙 아주 얇은 얼음이란 뜻이니까. 아 너무 과했어요. 전 맞췄다고 해줘도 되는데 사실. 기자님 이건 당연히 승부. 오답 처리겠죠? 근데 네, 저거 인정해줘도 합니다. 되는데. 자 그래서 아 약간 지금 예, 콜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인정해줍시다. 네, 안 된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딱 그 한자어로 이렇게 나와 있고 아주 얇은 얼음이란 뜻입니다. 이것이라고 하는데요라고 했으니까 승부까지는 아닌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건 이제 문제를 아는 건데 오답으로 탈락이 되고 아 미참여 한 명이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어? 크라니스님이 아 크라니스님 아직 안 나가신 것 같네요. 아까 들리셨는데. 네, 정답자 침착맨 루코 케인 비르 이 네 명이 남아 있는 가운데 남은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 계속해서 한 명 두 명씩 탈락을 하고 있고요. 자 과연 다음 문제 다음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자 네 명의 스트리머가 남아 있는 다음 문제까지 쉽다고 문제 하시는 거죠? 세 같죠? 번째 문제고요. 문제는 물이 흐르는 도랑처럼 생겨 수구라고도 불리는 신체 부위 명치 관자놀이와 함께 대표적인 급소 부위로 꼽히는 이것은 입니다. 수구라고도 불리는 신체 부위고요. 명치와 관자놀이와 함께 대표적으로 급소 부위로 꼽히는 이곳입니다. 자, 인중 아니야? 인중밖에 없나 모르는데? 인중 아니야? 라는 신체 부위 과연 어느 곳일지 물이 흐르는 도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초 8초 지금 만지시네. 7, 6, 5 4, 3, 2, 1. 다 인중 만지시네요. 정답은 인중이었고요. 4명의 스트리머 모두 다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 문제 나름 또 맞추기 어느 정도 괜찮았다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인중 전부 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저는 다음 문제가 개인적으로 동시 탈락이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4명의 스트리머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30초 안에 맞추셔야 되니까 빠르게 30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형에서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인가입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나와 안 보여. 있고요. 자, 클릭하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보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분들도 푸실 수 있게 한번 네,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여기서 삼각형의 수는 몇 개인지입니다. 많이들 좀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잘려가지고 12개? 12개인데? 자, 이미지 한번 다시 한번 더 눌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네, 이 이미지예요. 과연 몇 개일지. 자, 일단 네 명의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참여를 해주신 것처럼 보이고요. 네, 바로 결과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0초면은 약간 충분했다라고 말씀해주시는데 과연 대출한 스트리머분들 제대로 전부 다 세 개 됐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12개. 아, 빠르게 맞춰주셔서 바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야, 오늘 그래도 문제가 나는 비교적 쉽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잘려서 나왔어. 지금 네 문제까지 좀 맞춰주셨고요. 자, 이러면은 총 다섯 문제였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남는 스트리머분들이 상금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자, 과연 채팅창에서는 약간 싸우고 있네요. 12개다, 13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4명의 스트리머들이 동시에 살아남아서 60만 원의 상금을 다 나눠가지게 될지 아니면은
탈락자가 생겨서 상금을 누군가 복식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2개, 13개, 14개 이렇게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어렵대요. 자, 프랑스어로 어둡다라는 뜻으로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의 비극적인 결말 영화를 가리키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스트리머분들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 케인님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루코님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7초 남았습니다. 5초 4 3 2 1 오답자가 있을까요? 오답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답자가 어떻게 또 늘어났죠? 아마 그 미참여로 이제 있으신 다른 분들이 안 나가서 일 것 같은데 자 정답은 느와르 누아르도 정답 인정을 해드리고요. 정답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답자 탈락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자는 김나성님을 빼고요. 침착맨님 루이비똥이라고 적어주시면서 4명 중에 탈락이 되고 나 강퇴됐어. 나 강퇴됐어. 가져가게 되면서 상금 60만 원을 나눠 갖게 되는 아 루아르가 있었네. 야. 야 케인님이 야 우승자 3인방이 남게 됐어요. 루코님과 비르님. 아 비르님도 또 굉장히 잘해주셨고요. 아 비르님과 케인님이 아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들이네요.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상금 60만 원을 나눠가지게 되면서 결승 라운드에 올라오시게 될 때 20만 원의 상금을 또 받으시게 됐으니까 추가 상금도 받으시고 오로나미 씨 문제를 맞춰주신 분들도 추가 상금 받으실 수 있게 됐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아깝다. 자 사실 저희가 그 예비 문제라도 또 몇몇 개 준비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피디님 혹시 준비가 돼 있던 예비 문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문제 같은 경우에 쉬운데 그지? 네 상관이 없을지 뭐 아마 상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2020년에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은 신라면이었다. 그렇다면은 2020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영화 문제가 너무 많아. 이런 문제는 진짜 예비 문제로서 정말 아 역사 문제 하나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네, 솔직히 차지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네.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전부 다 마무리되는 문제들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쉽게도 아 침착맨님이 마무리 때 탈락을 하셔서 이제 세 명의 분들만 상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 우승자 인터뷰를 바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어떤 분의 인터뷰 먼저 진행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 동시에 인터뷰 한다고 합니다. 자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승자 분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루코님 먼저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루코님, 오늘 이제 시즌 축하. 2에 첫 출전을 하시게 되면서 우승까지 가게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아, 아쉽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현역 대학생이다. 아, 현역 대학생. 자, 비르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비공식 1위야, 근데 네, 내가.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원래 이런 거 했거든요. 상금 타면은 그 중에 한 10%나 몇 프로 떼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햄버거 뿌리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뿌려지게 됐네요. 네. 아 이거 비버거 한번 먹게 생겼네요. 시청자분들이. 네. 자 케이님 축하드립니다. 우승 상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 드려도? 지금 이러면은 케이님이 오로나민 씨 상금 받으셨나요? 근데 그 세팅을 좀 해야겠다. 아니요. 아 그거 못 받으셨군요. 그러면은 참다 그 결승전 20만 원에 60을 세 명이서 나눠 가시니까 송출컴으로 빼는 게 하지만 바로 돈에 액수가 안 되는구만 마. 농담이고요. 예, 농담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40만 원씩 해 가지고 여기서 뭐 3.33 제하고 보고 싶어요. 예, 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뭐야 그래도 공부한 게 나와 가지고 너무 뿌듯하네요. 예. 예. 네, 약간 상금이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번에 혹시 룰이 생기면은 네. 그러면 1등 그냥 몰빵 룰 어떠세요? 케이 님. 언제요? 지금요? 아니요, 다음번. 아, 다음에요? 네, 네, 네. 아, 갑자기 또 지금 하자고 하는 건 또 너무 수련회에 따라서 네, 그렇고. 그렇죠. 다음에 예, 다음이 있으면은 예,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다음 번 시즌 3 때는 그럼 좀 참고해서 상금을 좀 몰빵으로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시 좀 돌아와서 세 분에게 또 공통 질문이 또 되긴 할 텐데 혹시 그 큐라이브 다음번 시즌 3 때도 만약에 참여 섭외가 가면은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루코님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자, 다음번 시즌 3가 있다라고 하면 참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 이번에 이렇게 1등이 됐는데 다음에도 상금 싹쓸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현역 대학생의 모습 제대로 보여주셨네요. 네, 아우 이번에 문제가 너무 그래도 저한테 맞게 출제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누님 어떠세요? 일단 첫인상이 좋으면 되게 다음 인상도 되게 좋잖아요. 네. 아, 저에게는 일단 첫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아마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K님 어디서 K님 좀 약간 상금 좀 짜지 않아요? 아니 이거 농담이고요. 아, 괜찮아. 아니 그런 말. 아니 여기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 방송이에요. 네, 이게 아예 그래서 아니 그 너무 많고 아니 그리고 다음 장 그 근데 요번에 예. 이제 뭐 그 공부한 게 진짜 두세 개 나온 거랑 나머지 네. 문제들이 하필이면 제가 아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네. 네, 아우 다음에 이제 저기. 일정이 되면은 뭐 나간다 그러면 나갈 수 있을 텐데 왠지 다음에는 금방 탈락할 것 같아서 고려 좀 해봐야겠네요. 뭐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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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아, 세 분 너무나 축하드리고 만약 다음번 시즌 3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리게 된다면은 다음번에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큐라이브 시즌2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또 두 번째로 열리는 이제 큐라이브 방송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또 부족한 점이 또 많은 방송이긴 한데 이쪽에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 이게 지금 몇 개월 만에 시즌2 방송이었나 생각해봐. 난 6개월, 막 5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방송이 과연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욕심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면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하지만 비공식 1위로 마감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팅을 좀 그리고 또 하겠습니다. 이제 우승자 우측 예측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첨자는 아마 따로 미디어 매주 측에서 연락이 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승자가 세 명이기 때문에 세 명 전부 다 해서 이제 좀 골라서 뽑았다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부 다 진행되는 소식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 이제 제작 지원을 해주셨고 오로나미씨에서 상금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트위치 분들 오로나미씨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그 오로나미씨에서 전장대회도 이제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제 또 전장대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아이돌 분들이 와서 막 그 공연도 하실 거니까 많이들 놀러 와주세요. 네. 자,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음 시즌 3가 죽지 않고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언젠가는 또 돌아오겠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능지처참 기드쇼 김우균의 큐라이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 3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요즘 생기 왜 이래. 맛있다 순식간에 힘이 난다 다섯 가지 안녕. 비타민과 아미노산 탄산까지 내 몸 지키는 다섯 가지 비타민과 아미노산 탄산 순식간에 능기증산 오로나민 씨 생기발랄 탄산 비타민 오로나민 씨.